어, 또 봤다. 아, 걸렸다, 걸렸다. 누가 걸렸다. 눈도 줘. 아, 길목을 지키고 있네. 아. 길목을 지키고 있어. 전개 말고 들어갈 데가 없잖아. 혹시 그 자리에 있을까? 우리가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것저것 표현이네요. 봐봐. 아, 반식이 뭐예요? 생활을 해서 선수들 눈빛 보면 다 알죠.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저 표정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런. 아, 신혜 선수 표정 너무 웃겨. 다들 원망스러운 표정.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네요, 지금. 뭐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런 표정으로 봤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기 뭐하니까 또 간식도 사갖고 단체로 좀 오고 싶었나 보구나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의리 없게 니네 길 먹지 말고 그 내 방 가서 같이 먹자. 누구 방이야? 응? 누구 방이야? 아, 감독님 방이야? 신의 표정이 어떻게 신의 표정이 너무 리얼해. 신은 티가 팍팍 나잖아, 아주. 가 빨리. 네, 가자. 야, 대체 길목을 야, 지키고 있냐, 대박이다. 병우야, 웃으면서 들어와야지. 이거 그쪽으로 넣고 한 두 명 안고 의자에 앉아봐. 아니, 앉아서 뭐 하려고 저 불러. 아, 혼자 외로워하시니까. 야, 저거 좀 갖고 와봐, 저거. 가운데다 좀 펴봐. 아, 아 이 집 놓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저 MT네 또. 아. 어머. 어머, 이런 건 어떻게 하셨... 어머, 이런 거 하셨어? 야, 근데 진짜 우와. 저렇게 빠른 시간에 밥상을 만들다니. 오, 대박. 어? 천재다, 천재. 어, 저거 써먹어야겠어. 진짜 저거. 써먹어야겠어. 어, 나 상상도 못했어. 어? 사이즈가 딱 맞네. 이게 귀여운 거 앉아. 자, 좀 해봐. 아, 그렇대요. 세팅 좀 해봐, 희재야. 네, 너무 느낌 있다. 뭐야? 어머, 어떡해. 어, 맛있는 거밖에 없어, 근데. 뭐야, 동가. 네. 안 바쁘면 닭 좀 뜯어봐. 귀여워. 너 말수가 많이 줄었다. 예? 농구 안 되니까 겸손해졌구나.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아. 어?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아. 요새 너 정도 하면은 다들 기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오 마이 갓. 그러다 따죠. 잠깐만. 지금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맞아. 쟤 지금 많이 죽어있어? 감독님 좀 응? 살려주세요. 야, 죽어가는 건 살려도 죽은 건 못 살려. 왜 이래? 오, 나 대박이야. 아니, 저거는 뭐 독한 멘트 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니,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니까 제가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악플을 다 받아봤잖아요. 세상 오만 악플. 어. 제일 심한 말. 그치야. 죽은 건 못 살린다고? 어. 오늘 대박이야.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래볼래요, 한번? 예. 예. 지금 감독님이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시고 막 질책하시고 이러는 거 정말로 불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만큼 제 스스로가 지금 너무 경기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본인이 아니까. 정말 플레이도 안 되고 실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팀한테 좀 많이 미안하고요. 스스로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네. 이제 요새 대회에서 만나서 이제 농구 좀 나오니까 좀 이렇게 들이잖아. 요즘 말이 많아라는 그래? 네. 쟤는 진짜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애야. 어? 이거 저 콧방울도 껴있지. 아, 나 진짜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병현아. 네. 다시 양구로 가는 게. 그지? 네. 너 계속 걷다 걸려, 어? 저는 요즘 그 최근에 유행했던 그 3대 눈물 아세요? 어? 3대 눈물? 3대 눈물 뭐야? 아마존의 눈물. 예? 어? 아마존의 어. 눈물. 뭐도 알아요? 그 북극의 눈물. 어. 남극의 눈물. 저기 이제 양구의 눈물. 아, 양구의 눈물. 아. 거기 이제 마닐라의 눈물까지. 누구 때문에 울었는데? 악마, 악마. 그때 허리 아프다고, 그죠? 조만간 동양이도 울겠는데.
마닐라의 눈물. 마닐라의 눈물. 시제가 저 양구에서 눈물 한번 흘리고는 계속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맞아, 양구의 눈물 이후에 진짜 너무 최고의 컨디션이죠. 동양이도 저 마닐라의 눈물 이후에 아마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니, 지가 못하는 걸 제가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야, 그러면은 정말 신이죠. 일부부터. 야, 한번 울고 나니까 애가 달라지더라. 너도 한번 울어라, 차라리. 절대 흘리면 안 되는 게 눈물이에요. 여기서. 진짜.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평생 꼬리 피워서. 야, 동양이가 얼굴은 잘생긴 편이지. 어? 네. 동양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 칭찬하신다는데. 그렇죠. 그거 너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순이 한번 매겨. 어? 야. 아, 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빼고 순이 매기라고? 아, 그럼 왜 시키는 거야? 저 이미 제외가 돼 있거든요. 아니, 제외가 돼 있는 걸 왜 또 제외를 시켜요? 야, 너가 여기서 나 이긴들 무슨 의미야? 아, 얼굴만 없어 보이네요. 예. 야, 얼굴만 봐야지 막 몸 보면 실해 어떻게 해. 실외 선수도 되게 큰 편이잖아요. 여기서 작아보였을지 실외 선수도 크죠. 그럼요. 우리 도겸 씨는 몇이에요? 2m요? 3m란 얘기했던데. 3m야. 2m 있을지. 그다음에 현 감독님이 90. 95. 95. 아. 그러니까 저기서 70몇은 작은 거. 애기. 정확하게 75. 오? 아, 4. 네가 78이면 난 2m5다. 78이네. 75. 성민 선수 입장에서 차이 커요, 생각보다. 야, 다 80 이상 되니까 지금. 시원하게 국수 한번 좋아하고 가. 남자답게. 제가 생각할 때 병현이 형이 좀 호불호가 잘 안 갈린다. 1등이죠, 네, 맞아. 병현이야? 분명하죠. 네, 1위. 1등이 병현이 형이고요. 2위. 동민들 기대한다. 2위. 2등이 저 정도 되지 않을까. 저. 그 다음. 병우가 3등. 아, 병우가 3등?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요. 아, 이름이 희재 선수하고. 시래 선수. 시래 선수. 피튀기죠. 근데 둘이는 별로 그 의미가 없는데, 그거. 그래도 해줘. 그래도 해줘. 그래도 하지, 그래도 하지, 그래도 하지. 시래 결혼했으니까 희재가 4등하고. 와우. 그걸 왜 붙이나 돼? 그건 뭐야? 아니, 뭐 시래를 높은 순위에 올렸어야지. 그래야 패스가 잘 가지. 아, 이미 못 빌라. 또 농구행으로 가죠. 너 왜 안 되는지 약간 감이 오지, 지금? 막 뛰는데 너한테 공 안 오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없었어? 아, 분위기 좋았는데. 굳이 저렇게 이간질을 확 하면서. 아, 이간질이 아니라 원래 그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가드한테 되게 잘해줘요. 가드. 네, 밥도 사주고 뭐 좋은 얘기도 해주고. 아, 실제로? 네, 왜냐하면 가드가 공을 많이 줘야지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시스트를. 가드가 잘 꼬셔야지 농구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려갖고 동양이한테도 한번 얘기해준 거고. 시래한테 이렇게 좀 얘기도 많이 해라. 이해가 돼요, 이제는. 니들 다 먹었으면 이제 나가고 너는 너랑 이 닦고 여기서 자고. 모든 저희가 일정이 끝나면 좀 쉬어야 되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혼자 방에 계시니까 심심하신가 봐요. 감독님, 야, 나 심심하니까 밤에 두 명씩 내 방으로 와라. 오 마이 갓. 말은 그냥 심심해서라고 하는데 얘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듣고 싶고 또 궁금했던 거나 선수들이 아니면 제 생각이나 를 좀 얘기할 수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오는 거죠. 다음부터는 아내를 데리고 다녀. 우와! 우와!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우리가 모두 하고 싶었던 얘긴데. 그게 아니라 저 심 선생님 때문에 그 애 친구의 엄마가 저희 와이프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서 뭐라고? 아니, 별거 설이 있던데 괜찮으신 거냐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조차도 긴가민가 했었으니까. 예, 아, 너무 연락을 안 하셔서. 오늘 누구 올 거야? 네? 오늘 누구 올 거야? 민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야 돼. 두 명 알아서 뽑아. 어? 안 되는 지인과 가위바위보. 바로 잡들기. 뭐야? 저 지금 실에 좋아갖고 막 얼굴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 막 웃는데 이게 티 날까봐. 아, 욕하는 거 입에 나갈까봐. 와, 진짜 이런 날도 오는 거야. 많은 경험을 하는 거지, 진짜. 감독님 있으면서. 여행도 가, 잠도 같이 자. 깜짝 놀랐어요. 왜 남을 괴롭혀 저렇게? 아니 병원 좋아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감독님 방에서 어느 선수가 감독님 방에서 양치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얼마나 싶은 헛구역질을, 구역질을 하네, 구역질을. 몸 안 좋은 것처럼 연결력을. 아, 감독님 참 유쾌하신 분인데. 경우야, 토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방 놔두고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는지. 넓은 방 하나 놔두고. 다 불편하게. 자, 이제. 잠깐만요. 감독님은 이곳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랑 같이 쓰자 그러면 불편하니까. 아니 근데 편안하게 그냥 혼자 주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힘들게. 살 때는 보내고.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선수들 위해서 좀 고민도 들어주고 하는 게 감독으로서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감독님도 불편하고 선수들도 불편하고. 지금 둘 다 불편해 보이거든요. 선수들이 불편할 이유는 별로 없죠. 불 꺼줘? 아니요, 저희가 끄겠습니다. 돌려. 내가 저 니네랑 이제 저 농구 얘기 좀 하려고 내가 일부러 부른 거지 니들한테. 예. 알고 있지? 몰랐구나. 왜? 예. 불쌍해. 감독이 더 불쌍해. 예. 정말요? 얼마나 외로우면 저 짓을 해. 제 작품이가 별거 소리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저 짓을 해. 안 외로워요. 시리야. 네. 요새 힘든 거 없어? 시즌을 준비하고 경기함에 있어서 전술적이나 아니면 좀 어떻게 맞추면 조금 더 좋아질까? 근데 저런 건 좋은 거예요. 국내에서 경기하던 것보다 여기 와서 경기하면서 좀 더 맞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명 어떤 것 같아? 스타일이 달라서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외국인 선수랑 필리핀 전지훈련을 통해서 저희 농구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훈련을 착실히 했고 또 여기서 마지막 점검을 잘해서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또 선수들도 그만큼 비시즌 동안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코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감독님, 현 감독님 양치 안 해요? 예? 저는 미리 다 했죠. 아니 방송에서 현 감독님은 네. 씻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얘기해 있는 거 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형님 아니 밤새 먹는 거 아니 원래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잘 씻는데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다 씻은 거래요. 예. 많이 해야 돼. 너 올해 연봉이 얼마니? 아니 저렇게 저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 얼마지? 아, 왜 그런 거 이사온가? 네. 아니 대 예를 들면 얘가 20만 원 내면 너는 24만 5천 원 내야 되는 거지. 뭐가요? 실에는 너는 60, 너는 13. 그 시즌 전에 네. 선수들 부상당하지 않고 또 버스는 사고 나지 말려고 버스 앞에서 이제 고사를 지내는데 돈을 다 내요. 그래서 아, 각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식사도 하시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게 그렇게. 아, 나 깜짝 놀랐어. 나 삥 뜯는 줄 알았어. 아니, 이따가 고사 지낼 때. 어? 야, 병현아. 저... 6만 원 낸대, 저. 아, 저 진짜? 시려야.
실외 선수도 앉아. 오. 오호. 해바라기를 발사했어요. 아, 지겨워. 아니, 뭐 축의금처럼 이제 금액이 뜨나 봐, 머리만 보면. 5천 원 빼고. 고액 연봉자들이 많아서 순일이 형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약간 미수금 받아온 것처럼.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같은 느낌이에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예. 아, 이건 매번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죠, 해야죠. 창원 LG 세이코스 농구단에서 21년 차 근무 중인 권순이라고 합니다. 팀과 원정을 오가면서 이동을 같이 하고 거기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수 때부터 네. 네, 같이 계속 다니는 저 선수 때는 이제 친한 형이었죠. 네. 네, 그래서 구단의 역사는 네,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21년 차. 저 오늘 몇 년을 회사 지냈을까요? 21년 차니까 매해 지낸 거죠? 네. 네. 안전운전과 뭐 부사고를 기원도 예측하죠. 올해 선수들 부상 없이 54게임을 잘해서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99년도에 들어와서 감독님이 2006년도에 오셨으니까 현지영 감독님. 선수 때는 참 뭐 어때 스타프로였었고요. 지금 감독님이 되시고 나서는 항상 마음 편하게 말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형님이니까 그죠? 네. 네. 돈을 먼저 꽂아 나중에 꽂아. 나는 먼저 꽂는 걸로 하는데. 술 놓으면서 같이 꽂으세요. 두툼 하십니까? 에? 두툼 하십니까? 아휴 참. 네? 얇아 보이는데. 아, 엄청 두껍죠 저기. 네? 네. 아니 입이 많이 남는데요 지금. 네? 야 이거 뭐 열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무릎이 괜찮아서 이게. 사고 안 나고 네. 선수들 큰 부상 없이 또 시즌 끝까지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달라고. 자 병현이부터 와 병현이부터. 크리스찬이어서. 아야. 어? 크리스찬이어서 뒤에. 야, 나도 저 훈련소에서 세 군데 다 다녔어. 빨리 와. 훈련님, 오링했습니다. 지갑에 있는 게. 많이 넣었어요. 많이 했네. 훈련아, 어? 야구 사인처럼 주고 왔네. 네. 어? 봉투에 넣어서 안 보여. 저건 아니지 않나요? 에이. 비춰보시겠지, 그냥. 아, 한번 봅시다. 예? 어떻게 아니, 하죠? 부족하면 넣어주려고 제가 확인을 한 거죠. 넣어주나 봅시다. 예. 예, 뭐 안 부족해서 아마 그냥 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이제 다 짰구나. 아, 다들 같은 금액으로 하나 봐요. 형, 시혜가 그렇게 많이 낸다고 또. 아, 이. 에헤이, 참. 야, 실에 5만 원? 뭐 5만 원 내면 6... 5만 원이요? 5만 원 아닌데. 5만 원짜리 두 개? 아, 10만 원이면 됐죠. 아이고. 농담한 거죠. 원래 확인을 잘 안 하잖아요. 예. 저희가 이름을 쌓는 것도 아니고. 실명제 같은 거. 공개 논의가. 전체 공개 같은 거. 저는 고사 지르는 비용 확인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모두 건강하자라는 마음에서 기원을 했고요. 비시즌 때 고생하고 땀 흘린 만큼 이번 시즌에 꼭 그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야, 쟤네 오라고 그래봐, 저. 야, 얼마나 생경할 거야. 아, 당황스럽게. 아, 먼저 백근이랑 캐디 생각을 못했네. 본 적 있어? 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돼지 저 머리만 봐도 깜짝 놀랄 텐데. 금세가 아까죠. 예. 잘 설명해주면 해줘야 될 텐데. 콧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려나?
귀에다가? 어, 맞아. 귀에도 넣어요, 원래. 아, 돼지 귀에도? I think that's a real pig, right? That's a real pig? Yeah, it's a real pig. Yeah. You see the drink from... You got to drink it? No, no, no. Just drink. 마시나. Yep. I'm back to bow our heads for 10 seconds. Someone should have a question. I'm going to go to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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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사비 쓰는 데가 정해져 있대요. 네. 일단 그 이천 훈련소 운영하는 이제 수문분들, 경비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보일러 담당 뭐 하는 분들과 같이 그 운영팀이 있대요. 그 운영팀과 함께 외식하고 뭐 이런 비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저분들한테 저렇게 잘 해야 또 그 덕을 받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네. 설마 저 시간 때문에 고사를 지내는 건 아니죠? 처음 먹으려고. 아, 그러네. 야, 이거 뭐. 1인 1편육. 아유! 와, 야, 진짜 높게 쌓였다. 와, 저건 너무 많은데. 제일 먼저 입자. 어이구야. 1인당 하나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아? 감독님하고 성우가 워낙 잘 드셔가지고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선수들 다 같이 먹는 게 아니구나. 아, 저건 저희 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수들 거 따로 있고. 순간 방심했네, 이제. 네. 맛있네. 한 접시 드신다. 아, 저 가을.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다 먹을 수 있겠다. 아, 고기가 쌓였어. 너무 많다, 이거. 내가 산을 써놨으니까 잘 먹어. 너는 네 거 먹어. 저게 삶아서 그렇지? 네. 다 안 드셨어요? 한 네 근 내지 다섯 근은 될 거 같아. 그러겠죠, 눌렀으니까 저게. 저 누른 거라. 또 먹어, 먹어. 감독님, 젊으셨을 때 모습 많이 어렸을 때 모습 보이... 감독님, 선수 때? 네. 그럼 네가 왜 물어봐? 네? 그럼 네가 왜 물어봐? 어, 이때 보면 진짜 완전 딴 사람이야. 어우. 날라다녔죠, 날라다녔죠. 시합 때는 최고 먼저 나오죠. 뒤에 바로 지금 뒤에서 혼자 앉는 자리 뒤에서 두 번째. 지금 캡틴 강병현이가 앉는 그 자리. 혹시 뭐 밑에 히터 있는 분? 따뜻하고. 아, 잠 잘 오죠. 어떻게 알았나? 저도 그 자리 좋아합니다. 근데 부담도 받잖아. 네. 혹시 또 다른 얘기 있으십니까? 게임 지고 이겼을 때 엄청 감독님이 그 졌을 때는 형, 내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허락을 안 맞고 형이 계속 하면 어떡해? 아, 그때 특허 있습니까? 응? 승부욕이 너무 강하셔서 졌을 때는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하셔. 네, 하게 뭐 이겼을 때는 어떤 그 감독님 특유의 웃음. 웃을 일이 없어요, 요새. 감독님 웃을 때 제일 귀여워. 맞아, 맞아. 시즌 때 없어. 징크스 없으세요? 없어. 근데 그건 있잖아요. 사우나? 아니, 아니. 게임 날 당일날은 버스 안에서 있으면서 점심식도 안 하고. 버스에 박책임이 안 오면 집에서.
불안해하시고 도경 씨. 괜찮고 도경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타면 그날은 진짜 안 좋아. 그날 게임이 안 돼. 아, 왜 그러지? 약간 달마대사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가서 네, 얼굴 한번 봐야지. 여기 옆에 끊기고. 아, 약간 달마 흐르는 안 좋은 기운을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뭐 징그스 같은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네. 도현이가 안 온 날은 게임이 잘 안 풀려. 아. 그거는 믿게 되지. 그때 2013, 14 시즌 때 정규율이 우승했잖아요. 그때 혹시 감격의 눈물을 나 같은 울었지. 거. 나 울었어? 네. 어. 딱 되는 순간 그냥 뭐 확 올라오더라고 그냥 그때. 아, 저도 한번 끼고는 가긴 가야 되는데 저 이제 정년도 이제 4년밖에 안 남았고. 금방을 한번 가든가 뭐. 그러니까 뭐. 반지 맞추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반지는 감독님도 없는데. 그게 농담 삼한 말이어도 무겁게 들리죠. 그럼요. 몇 돈 자리? 제 몇 돈인지는 아직 못 받아봤어요. 몇 돈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선생님 받을 거면 열 돈짜리로 달라고. 선생님 받아서 녹이시려고요? 선생님, 꽃반지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맞아, 아까. 다이아보다 꽃반지가 좋다고. 그래서 뭐, 사실 뭐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긴 하는데 선수들이 뭐 비신 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LG 세이커스가 좀 강팀의 이미지를 좀 만들어가는 그 밑거름이 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6강 플레이오프에 꼭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던 선수들하고 같이 잘 융화돼가지고 좀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큰 부상 없이 뭐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하면 올해도 꼭 봄농구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작년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선수들하고 합심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미디어 데이가 기자분들 많이 오니까 보면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하 아하 귀여워 야 너도 머리 좀 어떻게 하고 봐 저요? 어이 트레드 마크인데 머리가 어? 어떻게 안 돼요 얘 좀? 아니 이게 정상적인 머리라고 보여지지가 않죠. 과시형이 좀 살짝 만지고. 네. 아. 야 너 그걸 돈 주고 했다는 게 지금. 너 진짜 그 정도는 받고 해야 돼. 너 아우 나 진짜. 오늘 다운펑. 야 시끄러. 죽여버려 너 진짜. 나 저 미디어 데이가 이제 각 구단의 유망주 선수 한 명하고 네. 감독이 함께 파트너로 선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현수가 대표를 지금. 대표 그 그렇죠. 파트너예요? 이동민 아닙니까? 감독님 뭐 2대8로 한번 2대8? 네 2대8로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2대8 스타일로 너 요새 보험 들어놓은 거 있냐? 죄송합니다 아, 저런 멘트도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진짜. 그리고 약간 2대8로 하신 거 아니죠, 지금? 지금요? 네. 아니, 왜 비율이 지금? 잠깐만. 그랬네? 선생님, 너 미쳤어?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아니, 지금 여기 가리마가 하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선생님. 요요요 들어갔죠, 여기. 네. 요즘 어떻게... 깜짝 네. 놀랐네, 지금. 난 거 보겠다. 안 보이게 해달라니까 진짜 가리고 해주셔야죠 그걸. 뭐 하는 거죠? 흑채 뿌리는 거. 흑채를. 아 요즘 많이 뿌려요. 흑채 뿌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 진짜 후추처럼 나오네. 네. 한 통 다 쓰겠는데? 어허, 세상에. 와, 진짜. 그냥 말아 보이지? 네. 어? 네. 장난 아니지? 네. 껴도. 아니, 여기 볼륨을 보세요. 어, 볼륨도 들어가고. 이 안무에 볼륨이 쫙 올라갔잖아요. 풍성해 보이잖아요. 빽빽해졌어. 너도 머리 안 써, 이거. 근데 또 머리 하면 기분 좋아져요, 예. 아, 나 진짜 속이 안 좋아서 뭘 먹어야 될 것 같아. 속이 안 좋으면 원래 안 먹지 않나요, 그죠? 마카롱 싸운 거 있거든? 하나 먹어봐. 어, 아내가 만들어줬대요, 마카롱을. 아, 하도 먹으니까. 아내분이 대단하셔. 대단하죠. 맛있는데? 마카롱 포 오랜만에 보네. 보통 이제 저렇게 먹는데. 그렇죠. 왜 마카롱 비싸니까 한 방에 확 못 먹거든요. 네, 한 입에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프로 농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위트빨이 아, 이게 테이블에 다니면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군요. 야, 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네. 예능 촬영하면서 감독님이랑 더 가까워진 부분도 있어요. 안에서 내 얘기 나왔을 때 특히 길게 얘기. 더 멀어진 거 같아. 아, 웃긴 것도 봐줘. 네, 예능 촬영하면서 감독님이랑 좀 많은 시간을 보내서. 보내서? 그래서 더 가까워진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보내면 되겠지. 여기까지만. 어. 선수단 분위기는 나오기 전이랑 나온 후랑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수들이 시원하게 뒷담화 치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 대박 미디어 데이 인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우리 팀만의 팀 컬러 하나씩 그리고 목표로 선택했습니다. 외상으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 이상민 감독. 자신감으로 스틸이라고 하면 공부에 비치는 회생과 조직력과 스피드로 승부를 내겠습니다. 오로지 공격 5번 가겠습니다. 오, 잘생겼다. 자, 평화되세요. 감독님, 화이팅! 어, 김실해. 이야, 예능감이 우리 프로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뭐 이유는 쇠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김실해도 좀.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코트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아, 이제 세 번째 첫 경기입니다. 떨려. 얼마나 떨릴까. 네. 양구의 눈물 받고 필리핀의 눈물 받고요. 다 많이 오셨네. 어, 강민호 선수. 팬들이 많아요. 네, 팬들 많죠, 그렇죠. 야. 뉴. 멋있어. 어, 노크리 선수. 2m가 넘죠. 그쵸, 긴장되죠. 이거 소리, 환호성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우리 프로 덕분에 소름이 됐어요. 어머. 아, 당나귀 이후로 팬들이 많아서 개막전 거의 다 매진이었대요. 저는 진짜요? 아, 저요? 네. 창원 홈경기 개막을 선언합니다! 아, 우리 했지.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올 여름에 정말 고생하면서
연습 많이 하셨거든요. 현종 감독님이 대한민국 농구에 내줬는데 우승 반지가 없어요. 올해 팩폭 그 우승 반지를 끼워드립니다. 저희는 창원 LG 세이커스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창원 LG 세이커스? 창원 LG 세이커스 파이팅! 왔네요, 우라. 그다음에 신혜 선수. 채빈이. 네, 채빈이. 야, 하루 두 단에 사장님 얼굴도 알잖아, 우리가. 그죠? 아, 우리가 모르는 게 없네. 모르는 게 없어, 엘지 세이커스. 네. 오. 약간 전자전이네. 전자전. 엘지베어 삼성. 그리고 이제 상대 팀의 감독이 이상민 감독인데 또 연대 출신입니다. 아, 라이벌. 연고전이죠, 두 분은.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경기인데. 기대야, 처음에는 맨투맨 들어가. 배치가 돼. 이관희를 제 맡기고 네가 상대방 소금만 탈수하게. 너가 동욱이 맞고. 언제야, 네가 반이. 너무 기다려. 얘가 자, 신청이에요, 이제. 스위치 들자. 어우, 떨려, 떨려. 야. 어, 맨투 아. 아, 뺏겼네, 점프. 시계, 시계. 오, 좋다. 어, 홈팬들이죠? 자, 방어하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네. 슛! 안 돼. 자, 방어하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네. 슛! 안 돼. 아유. 좋겠죠. 자, 슬슬 해바라기 물리겠죠, 이제? 네. 삼성이. 네. 아, 어떡하냐. 분위기가 지금 좀 좋아, 삼성이. 기재야! 네 것만 보라고! 야! 원대야! 장경현 선수 좋은데요? 네. 아, 홈팬들 좋아하네요. 싸우. 자, 양구의 눈물. 기대야, 잘하고 있어! 오! 야, 우리 감독님 너무 달라지셨다. 이상민 선수 표정이. 네, 오늘 저 이상민 감독님이 해바라기 물 것 같아요. 네, 해바라기에서 저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뭐. 표정이 아주 몇 시야? 4점 차로 리드하고 있죠. 네. 오, 좋아, 좋아, 좋아. 네, 2쿼터까지는 4점 차로 리드. 4점 차. 네. 무리한다. 네? LG 이기고 있네요. 마음이 이입이 되는 네. 거야. 감정이 이입이. 이게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받고. 아, 아, 귀여워. 성민 선수 딸이죠? 네. 아빠 얼마나 힘들겠어. 둘 다 갔어. 성민 신혜 선수 따님 둘 다 내려가서. 그러게요. 아이고. 어, 바나나 탔어, 바나나. 아, 아이고, 귀여워라. 아쉽다. 아 이거 넣었다 이거.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 버터 이후로 아주 심길전했네. 네. 아 제임스가 무섭네요, 그죠? 네. 제임스가 지금 오. 오 역전 당했어 어떻게? 예, 1점 차를 리드 당했어요. 참. 요게 진짜 안 들어간다. 이게 자기 저하가 돼요, 이런 것들이. 와, 몇 번을 시도했는데 잘 안 들어갔어. 아유, 안타깝네. 김소연 대표님은 어떻게 이러면서 소녀팬처럼. 네, 지금 그냥 우리 땀이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뭔가 재밌네요, 그리고. 예. 드라마 타임아웃 주세요. 리바운드 해야 돼, 리바운드. 얘네가 지금. 빙에서 아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 밑에 있는 애가 가는 걸 한 번씩 쏴줘. 못 올라가게. 지레야, 애들 끌고 다녀. 어, 끌고 다녀. 야, 잘하고 해줘, 해줘, 원대야. 지레, 받쳐, 받쳤어. 어, 뭐 이래. 성민이, 성민이. 아, 죽였나 보다, 죽였나 보다. 아, 죽였어, 죽였어. 아이고. 지났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쥐가 난 거예요. 아우, 얘 근육이 갑자기 무리해가지고. 네. 아내분이 너무 걱정하네요. 걱정하죠. 저 중요한 순간에. 그럼. 1분 20초 뒤에 끝나요, 경기가. 예. 굉장히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현 선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좋으면 뛰면 안 돼. 그걸 그치. 판단해야지 계속 뛰면 어떡해. 그렇죠. 이 경기 결과보다 중요한 게 선수들 부상이니까. 누가 대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해주게 해줘야 돼요. 1점 차 애비야! 애비야! 야, 살 돌린다. 이거 넣어야 돼요. 몇 초나 맞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초 지금 남은 것 같아요. 자유투에는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빨리 넣어야 돼요. 네. 와, 이기네. 이거 하나 넣으면 이기네요. 너... 결과 보고 온 거 같아. 자.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맞아. 이거 넣으면 끝나. 이거 끝나. 이것도 개조기 조금. 아, 5점이네. 드리블을 놓으면 돌파를 할 거야. 링 맞았어, 링 맞은 거 맞았어. 링 맞았어, 링 맞았어. 비디오 판독? 아, 비디오 판독. 아, 이게 지금 반칙이냐 아니냐를 지금 가리는 거죠? 예. 아, 링을 맞았는데 지금 봐도. 그쵸, 육안으로는 맞았어요, 지금. 링에 맞았으면 괜찮잖아요. 백보드 맞고 링에 닿기 직전에, 링에 닿기 직전에 캐디가 쳤어요. 그래서 포테지. 이건 너무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아, 이거.
아, 오심을 오심, 인정했네요. 인정했어. 그럼 오심으로 결국 패배한 거예요? 오심도 뭐 판정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아, 너무 아쉽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아깝다. 오심도 판정이에요. 1점차 아쉬운 거네요. 네. 감독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너무 이게. 속상하죠. 딴 것도 뭐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진 건 모르겠는데.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 잘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예. 그런데 인기와는 달리 성적은 우위에 처져 있어서 남자 프로농구도 결국 리그 조기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맞아. 흥행을 일으켰던 남자 프로농구 LG의 현주엽 감독이 결국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습니다. 현주엽이 LG 사령탑으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코치 경험조차 없이 프로농구 1군 감독에 바로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이거 백수가 돼요. 최근 왜요? 백수가 되었습니다. 어. 보여 관뒀어. 자기 그게 제일 매력이. 좀 이따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예. 너도 그만해. 아무튼 지금 일이 없어요, 선생님. 아, 지금은 없어요. 예. 계약이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 예? 우리 연구실에 오셔서 네. 요리부터 배워, 요리부터.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 근데 대한민국 농구의 전설인데 비전을 갖고 살라는 얘기는? 비전을 좀 갖고 사세요. 네. 아, 그게 부족했네, 제가. 요리 좀 배울 생각 있습니까? 당연히 배울 용의가 있고 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현주 감독님 공짜로 좀 계속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갈비탕 하나만 가르칠게. 아, 그럼 무료로 돈 관심 없으시니까. 좀. 그거 하나 배우는데 네. 엄청 비싸. 근데 그걸 무료로 해주신다고요? 아이, 한두 번은 무료로 하는데. 살 빠진 거 봐, 살 빠진 거 봐. 진짜 살 빠졌다. 와, 점퍼가 낭창낭창한 거 봐. 이거 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마음고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이 빠지신 거예요? 성적도 안 나고 좀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빠졌죠. 스트레스 많이 머리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진짜 다이어트 최고의 비법은 마음고생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고생. 근데 진짜로 야 저런 모습 처음 봐요. 진짜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예 반쪽 됐어. 왜 안 와? 야, 어, 만나기로 했는데 왜 저 늦어? 빨리 와. 예, 예 거의 다 왔습니다. 누구지? 새로운 멤버인가요? 사업하는? 안녕하세요. 누구죠? 잘 지냈어? 아, 성우 씨 오랜만이다. 아, 성우 씨 진짜 오랜만이다. 뭐, 개인 뉴스. 배스볼. 네. 경기 일정 스케줄 짜는 거랑 뭐 티켓 확보.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그 감독님 그 맛집
선호하셔서. 통역보다 더 많이 했던 게 맛집 탐색이네. 그렇죠. 아, 왠지 현 감독님이랑 잘 어울리는데요, 이거. 와플을, 와, 설마, 어머. 입이 작아요. 단점이 귀여워. 단점이 입이 작아. 본인 몸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입이에요. 늘 수가 없어. 저 최대한 먹는 거예요. 저 위는 이만한데. 아, 오랜만이다. 아우, 이 멤버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원래 성우하고 차 타고 다니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둘이서 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조용히 좀 할 얘기도 있고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냥 쭉 쉬었어? 네. 어쩌다 한번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주로 전주에서. 전주에서? 네. 근데 확실히 그 성우 씨도 살이 좀 빠진 것 같죠? 그러네. 네. 성우 씨도 같이 마음고생하신 거예요? 아니, 저랑 떨어져 있은 지 좀 되니까 아, 아무래도 좀 덜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빠졌다. 현 감독님하고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 다이어트가 되네. 맞아. 성우 씨 막 억지로 먹이는 경우도 몇 번 있었잖아요. 맞아. 선수들은 좀 보고?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고? 네. 캐디는 잘 지내? 캐디 뭐 잘 지내고 있다고. 아, 안 보죠. 그래서. 왜냐면 캐디랑 다 현 감독님이 다 섭외를 하신 맞아요. 분들이잖아요. 해외 나가서. 그죠. 그 시래기 좋아하던 모드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한식 좋아하던, 한식 좋아하던. 이거 웃겼어. 쉽게 볼 수 없는 영상이에요. 네. 네. 아, 근데 좀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왜? 베스트 5 밖에 안 돼서? 네. 최고 외국인. 근데 못 받았어. 네. 성적이 안 돼서 그렇겠지. 아니, 아닙니다. 너 진짜 질문 하나 할게. 넌 솔직하게 대답을 할 거야? 예, 알겠습니다. 너 원래 솔직한 애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물어봐. 네. 너 내가 어? 고생했다고 그러고 잘 지내라고 인사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 아, 좀 울컥해가지고. 어? 감동받아서. 빨리 없어져서 좋아서? 아니, 부러워. 아, 민망하니까 괜히. 뭐, 그냥 그런 말을 별로 안 하시는 분께서 그런 칭찬과 그런 인사를 하셔서 감동 먹어서. 야, 내가 운전하다가 너 때문에 차를 세웠다, 나도. 어? 엉망해서. 네. 그러니까 저런 표현 안 하던 분이 하니까. 내가 너랑 정이 많이 들었나 봐. 제일 많이 다녔지? 3년간 네. 항상 붙어 다녔는데. 그렇죠. 아, 뭐야? 아니, 뭐지? 볼 때마다 고정을 한 거죠? 목을 없애는 거죠, 형님은? 어쩌다 이거야? 잠깐만, 아니, 저게 뭐야? 아유, 셋이 어떻게 누가 집에서 그런 잡아당기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어깨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너, 내가 없어서 요새 고기는 많이 못 먹겠다. 예, 요즘 좀 삼식하고 있어요. 뭘 해? 농담도 잘하신다. 삼식? 예. 아, 진짜로 살 빼려고? 아, 좀 뭐 깨끗하게 먹으려고요, 깔끔하게. 그럼 뭐 우리는 원래 지저분하게 먹었어? 아니요, 잘 먹었죠. 근데? 좀 덜 잘 먹으려고. 삼식이란 뜻을 잘 알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먹는다 이거 아니야? 뭐 제일 먹고 싶어 요새? 저는 저기 시저 샐러드나 시저 샐러드. 아주 빵 터지네, 빵 터져. 혜진 씨가 넉넉히 보고 있네요. 네. 너무 재밌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이런 대화를 본 적이 없죠. 직원한테 죽고 싶냐라고. 죽을 만한 일도 아니었어요. 샐러드 먹겠다 그랬는데 죽고 싶냐고. 네. 뭐 죽을 만한 일도 아니었는데. 시저 샐러드를 곁들여서 소고기를 먹으면 되겠네.
아, 다시 소고기야? 아니지, 그냥 풀 보라고 놔두고. 아, 나랑 환상용으로? 아, 나도 고기 먹은 지가 좀 오래돼서. 소고기요? 어, 어? 어제 저녁이었고. 어제 저녁이면 바로 전날 먹은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안 먹었다는 거지. 아, 그럼 오래됐죠. 응, 오래됐죠. 홍 감독님 제가. 너, 시간이 꽤 됐네요. 좀 됐지. 오랜만에 그냥 둘이 먹기 그래서. 네. 내가 아는 사람 하나 불렀거든. 아, 네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셋이서 같이 먹자. 어. 그분 오시면 놀라시는 건가? 우리 먹는 거 보고? 네. 아니 아니. 아, 저분 되게. 그 친구도. 아. 좀 해. 아, 잘 먹는 친구가 있나 보네. 양관장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야. 콜라보 콜라보. 그러면 진짜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또 네. 오셨네요. 인사말에 또 오셨네요. 사장님, 그것도 투뿔이에요? 이거 당연히 투뿔이죠. 네. 여기가 정육점 같은 데인 것 같은데? 정육식당. 정육식당이에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와. 우린 좋아 보인다, 그치? 응. 맛있겠네. 저희 이따가... 이따가? 저희가 좀 이렇게 손질을 해보고 그래도 역시 가나요? 해체의 달인. 손질이요? 이따가 좀 띄워놓으시면 이제 두께나 그런 거 저희가 좀 먹고 싶은 대로 좀 썰었으면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하셨었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몇 네. 생으로 먹었잖아요. 아, 아유, 기억나, 기억나. 경영을 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아... 저걸 그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게. 저걸 생으로 드셨잖아요, 어머. 그냥. 해체하면. 몇 개 드셨죠. 그래서 먹었다니까. 네. 어머. 오, 대박. 저래도 되는 건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맛있어요. 지니 채널에서 한번 어때요? 생고기. 생고기 먹방. 생고기 맛있어요. 그럼. 대왕의 전이라고 대왕 생고기예요. 한번 하자. 어? 우리 채널 받아야 돼요, 그럼. 아, 진짜? 애들 놀러. 안 되죠. 무서워할까? 와. 또 잘 어울려. 더 젊은 것 같아. 어머, 어머, 어머. 양관장님도 해체 본 적은 없죠? 네, 해체 본 적 없어. 선배는 달라요. 달라요. 왜 이렇게 얇게 하지? 뭐야? 아, 기름, 기름. 잘하시네. 너무 좋아. 생각보다 자연성이 좀 있어 보이네. 네네네. 아. 잘하셨어요. 저분이 배우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일하시는 분이? 어머, 어머, 어머. 제가 진짜 고깃집 할 수도 있어서요. 미리 배워두는 것도. 진심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직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와, 아, 이미 생각이 있었네. 진짜 생각이 있었군요. 네. 아니요, 꼭 고깃집 아니더라도 좀 응. 배워놓고 싶어 갖고요. 뭐. 고깃집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고깃집은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순간부터 네, 고깃집은 꼭 하고 싶다. 어머, 진짜 좋았어요. 생각이 달라요. 저 가능성 좀 있겠죠? 그럼요,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야, 너 내가 고깃집 하면 너 와서 이거 해야 된다니까? 아, 통역인데. 강릉은 아니야. 통역 지금 잘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업을 바꾸라고 하는 건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고깃집 하면 네. 요새는 오픈 주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우 같은 친구가 가운데서 다 고기 썰고 있고 사람들이 왔을 때도 믿음도 가고 또 외국인들 와갖고 식사하더라도 성우가 얼마든지 어디 뉴욕에 내실 거예요? 외국인이 오면 얼마나 온다고?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정들어서. 그리웠어, 그리웠어. 그러니까. 성우, 네. 안 해? 근데 저희 먹으러 온 거... 야,
먹으러 와서 배우는 거지. 먹으러 온 김에 배우는 거지. 너 이거 학원 가서 배울래? 일로 와봐. 한번 해봐. 통역하는 모습은 많이 본 적이 없어. 통역하는 모습을 네. 우리가 봤나? 아, 통역하는 거 봤다. 뭐 음식 시킬 때. 아, 맞다, 맞다. 음식 시킬 때. 어? 정육점 사장님 같아요, 정육점. 주인 포스야. 어, 맞네. 네.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찰떡이다. 그냥 캐릭터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오. 아, 미니하우스. 야, 이거 훨씬 잘 어울려. 이게 뭔가 좀 중심이 딱 맞는 것 같아. 야, 근데 포스는 엄청나다. 이렇게 주방에만 있어도 훨씬 나을 것 같아. 사람들이 믿음이 가잖아. 믿음이 간다, 진짜. 이게 어차피 장사해도 외국 사람도 오잖아. 그럼 네가 딱 안내하고 통역도 하고, 어? 어때? 근데 두 분이서 하면 난 갈 거야. 난 가지. 난 무조건 가. 고깃집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죠? 우선 지금 쉬는 동안은 네. 기술을 좀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 최고의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심 선생님한테 좀 배우는 것도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현감도. 어? 어, 왔어. 아니, 현감도. 어? 어, 왔어. 아, 보고 싶었어요, 다들. 보고 싶었어요, 진짜, 우리 식구들. 벌써 취직한 거야? 안녕하세요. 박도경입니다. LG 프로농구단에서 홍보 업무와 외국 선수 선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감독님하고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 30년 지기 친구고요. 아, 친구군요. 친구예요? 어. 프로농구 드래프트 입단 동기입니다. 아, 그립다. 벌써 취직한 거야? 벌써 취직하고 있어.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내가 취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나는 이거 하고 성우는 이제 외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고. 진짜 고깃집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이 일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잘하실 거야. 오 진짜 일이 안 남겠다. 썰다가 본인이 먹는 게 더 많으니까. 저희 그러면 등심 3인분, 안심 3인분, 살치 3인분 주시고요. 맛있는 걸로 더 먹을게요. 너무 적냐? 너무 적냐? 어머! 이 정도 에피타이저예요. 에피타이저. 네. 안심, 등심, 살치 3인분씩. 이게 선식이죠. 선식이죠. 네. 먼저 먹는 거. 먼저 먹는 거. 에피타이저는 우리말로 선식. 너무 적냐? 고기가 안심 5인분 주시고요, 등심 5인분 주시고요, 그 다음 살치 5인분. 어머, 역시 맛있어. 맛있어. 15인분? 예, 아유. 셋이서. 멋지게 빼놓고 또 살찌려고. 왜? 감독님 다시 사주시는 거? 야, 봐봐. 난 백수고, 넌 지금 휴가 중이야. 휴가 중이죠. 그럼 누가 내야? 직장인. 직장인. 설정을 카다 누가 빼는 얘는 계약직이라 5월 말에 끝날 수도 있는 애야. 나는 4월 말, 얘는 5월 말, 너는 평생. 아니, 평생은 아니구나. 얘 정년이 있구나. 어, 정규직이네, 도경 씨는. 어, 그러네. 아, 맞네. 대기업 사원 아니에요. 도경 씨가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일단 먹읍시다. 아니요. 먹고 뭐. 근데 너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어? 미용실 갔더니 농구 관두고 머리가 난대. 농구 관두고 머리가 난대. 왜 합니까? 그 단서 안 붙이면 좋았잖아요. 아, 그 얘기를 굳이 오랜만에 만나서. 네. 머리를 뭐 나게 바라는 거예요? 뭐. 너도 일단 한 한두 달 농구를 떠나봐. 봤어. 아니, 농구를 떠나봐. 그럼 너 나을 수도 있어. 샷들 갔다 왔어. 샷갔 따온 머리. 잡을 갔다.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좋아. 안 움직이는 거. 왜? 농구하면서 제일 고민이 애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는 거야. 애들 아파. 요새 애들 진짜 맞아. 왜 집으로 아빠 집으로 놀러 와 우리 집에 놀러 와 이거 안 하고. 귀여워. 와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아니, 이렇게 쓸데없는 걸 자꾸 줘. 야, 채소를 싹 치우라는 거죠? 쓸데없는 게. 아~ 저건 양념장 맛이지. 아유. 와, 진짜. 와. 느껴진다, 느껴져. 와. 그 창원에서 공장에서 썰 때, 그 맛 봤을 때하고, 울산에서. 오늘 나왔어? 기억난다. 생고기를 1kg 먹었나 근데? 굽기 전에 1kg. 순사. 맛있었지. 배갔어 진짜. 아, 저 큰 걸. 이때도 엄청 시켰잖아요. 선수들 깜짝 놀랐잖아. 아, 왜 저러고 있냐. 네, 세 분이 만나서 농구 얘기는 하나도 안 왔네요. 그냥 얘네 먹었던 얘기만 하는데. 먹으면서 먹었던 얘기만 아, 하고 있어요. 예. 아 진짜 먹는 얘기밖에 안 하세요? 머리가 좀 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아~ 있어서 네. 머리 또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제 즐겁고 재밌었던 네. 얘기 좀 많이 하는 거죠. 그 일리가 있네. 냄새 잘 맡아요 또. 야 여기 고기 왜 이렇게 좋아? 집게 다 주세요. 집게 하나씩 더 주세요. 네, 역시 주세요. 맞아요. 예, 다 집게 넣어서 드리죠. 네, 나도 요즘 집게로 먹어요. 한방송 때문에. 아, 안심 좋다. 너무 두껍다. 이거 뭐 같이 생겼지? 갈매기 돼지 삼? 그렇지. 새우삼 이런 걸로. 그렇지. 새우삼 이런 걸로. 우와. 역시 운동선수 출신 달라요. 저 민첩성이. 야. 무려 떨어졌잖아. 다 버섯이니까. 고기였으면 안 그랬죠. 고기였으면 바로 구웠죠 그냥. 응, 그죠. 버섯이 그 필요해 보겠죠. 안 필요해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지하면이요? 경기가 안 풀릴 때도 저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네. 심각한 표정으로 셋이 한 곳에 응시하다니. 네. 아니 저럴 때 약간 농구 얘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먹을 때는 일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먹는 데 집중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천상계. 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익었다는 거죠? 빨간데? 익었다고? 먹어. 괜찮아. 여기 먹을게. 괜찮은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유, 맛있다. 괜찮네. 괜찮은 적 한 번도 없어. 고기 먹으면서 이건 안 괜찮네라고 한 적은 없죠. 그렇죠. 다 맛있었죠. 5인분 아닌가 봐.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 너무 금방 없어지지? 똑같아. 농구 얘기 한마디도 안 해. 5인분이 아닌가 봐. 아, 진짜 웃기다.
입은 여전히 조그맣구나. 참 고생 많이 해. 진짜 노력하네. 대기가 대기. 아, 고기를 잘라 드시네. 어... 입을 잘랐어. 고추. 나도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아, 뭐야? 되게 아리따우시다. 네. 아, 곱게 드시네. 천상여자네, 천상여자. 이야, 너무 다소곳하다. 원조가 나타났어요. 네.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 많이. 아, 가장 아픈 부분은. 깨끗했어 지금. 네. 뭐야? 저거 생으로 먹지 않았어요 지금? 뭐야? 뭐야? 생이죠. 내가 잘 본 거 맞지? 아, 왜 구운 거야 그러면? 아니 고기 익는 동안 이게 너무 시간이 뜨니까요. 아 육사신비가 아니라요? 아니야. 네. 아니 살치. 엄마가 준 건데 생고기인데. 그냥. 어차피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얘 선배 보스예요. 아 또 먹어? 아 수시로 빨간 게 들어가. 아, 내가 임플란트 한다고 이쪽에 이를 뽑아서. 원래 임플란트 하고는 좀 죽 같은 거 먹지 않아요? 뭐 밥이나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부드러운 고기만. 이 대신 잇몸으로 그냥.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 먹더라도 이해해줘. 아 맞네 저쪽으로만 씹네. 아 그러네. 한 명은 입이 짜고 한 명은 한 종류로만 씹고. 요새 많이 잘 안 먹어서 양이 준 줄 알았더니 준 건 아니네. 다들 힘들어 대답을 못하네. 난 이제 성우 못 만나면 걱정이. 맛집을 내가 직접 찾아야 되니까. 어 맞아. 제일 중요한 게 그 감독님 그 맛집 선호하셔서. 좋은 애 찾아야 되고 너는 좋은 식당을 찾아야 되고. 대박. 민면은 신문이 안 났나? 잠은 집에 가서 잘 수도 있어. 우리가 먹을 거는 다 먹고 가야지. 야, 그때 진짜 아우 나 그 예산 초과할까 봐. 나 아주 숨막혀서 못 찾죠. 저 가운데에서. 이거 제일 잘 찾죠. 야. 야, 이 슬상은 다시 봐도 놀라워요. 도경 씨는 매달리는 거 맞죠? 옷걸이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저게 식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나는 또 가더라도 거기서 한 방에서 자더라도 나는 또 먹어. 행복했어. 왜 옛날 얘기 하듯이 그래? 앞으로도 행복하게 고깃집도 하고 그러면 되지. 해야죠. 어? 해야죠. 이 감독 생활하면서 선수들하고 이제 하면 이 기획에 맞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 작년에 희재 같은 경우에는 양구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희재랑 1년을 생활해보니까 걔는 그냥 눈물이 많은 애야. 아, 내가 빠이빠이 한다고 전화했더니 울고 있더라니까. 아, 저 희재 씨 많이 울었어. 희재 선수도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희재가 양구에서 우리 고생하고 또 잘했잖아. 이번에 또 이번 시즌에. 열심히 해줬고. 다 힘들고 그런 거 견뎌내니까 잘하는 거지. 아, 기억난다, 이거. 너 계속 걷다 걸려, 어? 걷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해바라기를 물린 거예요? 저 욕하는 거 아니고요? 당황했어. 야라고 했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걷지 말라고 그래도. 빠져서 끝날 때까지 시간 재서 사계절 시켜. 사계절 200개 시켜. 200개. 사계절 한. 이 순간 정기재 직접 들어갑니다.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웰컴 포터즈입니다. 정기재. 스타일 뽑혔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 상승한 거예요? 저 희재 선수만 놓고 봤을 땐. 득점도 나아졌고 시간도 많이 뛰고 또 팀에서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올스타에도 처음으로 선발되고 있어서 인기도 굉장히 많이 좋았어요. 그 양보 훈련이 많이 도움이 된 거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네. 뭐 도움이 됐겠죠, 아무래도. 말이 올스타죠. 올스타 뽑히기 얼마나 그럼요. 어렵습니까, 사실. 네. 잘했다는 얘기지. 뭐 운동이 힘들고 좀 뭐 고생한 것도 있는데 행안벽이 제일 기억 많이 날 거야. 아니 이거 판 갈아야 되나요? 판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농구 얘기는 5분 했죠? 네. 아, 벌써 끝났어? 네, 5분 했어요, 5분. 창피한 줄 알아. 그 판이 탈탈 끓고 났죠. 반 정신없이. 판 한번 갈아들러 가도. 야. 고기가 타기 전에 빨리 먹으면 불판 안 갈아도 돼. 고깃집에서 왜 고기 타갖고 못 먹는다는 사람들 그게 제일 싫어. 아, 고기를 탈 때까지 두는 게 잘못된 것이다. 아, 맞아. 그 어울리지 않게 농구 얘기하다가 태운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뭐야? 누구예요, 누구예요? 방학이 잘 지내셨어요? 내가 잘 지내든 말든. 잘 지내든 말든. 뭐라고? 누구지? 야, 동야. 아, 동야 선수. 너 뭐 이렇게 뭐 발랐니? 가지가지 한다니까, 가지가지. 아. 동야. 네. 저거 파면 안 먹다. 네. 팀플레이 하면서 기다려. 그런 말들이 다 도움이 된 거죠. 툭툭 내뱉는 말들이. 올 시즌 동양이가 굉장히 많이 예, 좋아져갖고. 네. 김동양에게 골밑에서 가볍게 역전 성공. 근데 올스타에도 들어가고. 야, 동양아. 저 밥 먹는데 끊으면 안 돼? 아, 오랜만에 통화한 거 아니에요? 네, 오랜만에 했는데 밥 먹을 때 안 건드리는 게 제일. 그 전화한 거 좋았잖아요. 저 밥 먹는데 끊으면 안 돼? 아, 식사는 통화 한 시로 하시면 되죠. 너 많이 컸다. 그러게. 너 미쳤어? 아, 저는 말도 못 했는데. 맞아. 이제 받아치네요. 제일 기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독님 화. 한 입에 다 넣어야지 안 혼난거든. 너 자꾸 개기면 너 나중에 이렇게 된다. 어? 안녕하세요. 감독님.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청첩장 아, 결혼하는구나. 아, 결혼하는구나. 네, 결혼한다고 그러세요? 네. 나 한국 아니야. 형님, 시간 내주세요. 아시겠죠? 야, 언제냐? 저는 5월 31일이요. 희재는 언제 하냐?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너무 많이 드릴 거예요. 또 축의금 내야 되잖아. 아유. 갈수록 아, 맞네. 축의금도 비용이네. 아, 맞네. 돈도 낼 뿐이네. 아유. 일이 없는데. 그래. 여기 너한테 달아놓고 가면 돼? 같이 드셔야죠. 뭐라 끄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그렇대요. 오늘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달라요. 아니, 여기가 생겼다. 5월 초쯤에 한번 자리 할 테니까. 네. 보자. 알겠습니다. 알았어. 네. 야. 예. 네. 운동 열심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먹었어. 아, 오늘 안 된다고 끊어. 야, 수기를 박네, 동양 선수. 내가 요새 선수들한테 미안한 게 있어. 그것도
양구 가서 막 뛰라고 그런 게 되게 미안하더라고. 야, 걷지 말고 계속 뛰어, 동양이. 걷지 말라고. 너 걷지 마! 뭐야, 약간 그만두더니 자아성찰을 하신 건가요? 너무 잘 타시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애들하고 뒷산 올라갔는데 5분 정도 올라가니까 약간 막 여기서 목이 막 나. 내가 이걸 왜 올라가야 되는지. 와, 근데 얘네들 그거를 뛰라고 그랬어. 희재인데? 여보세요, 형님. 어머. 야. 아니, 형님한테 이거 청첩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청첩. 야, 그냥 마음만 받을게. 제가 안 됩니다. 돈 낼 일만. 동양이 결혼식 아니면 너 결혼식 하나뿐이 못 갈 것 같아. 그럼 저한테. 너한테? 그럼 동양이한테는 비밀로 할 수 있어? 예. 얘가 1호야, 1호. 아주 원조 파악자였죠. 맞아, 원조 파악자였죠. 너무 힘들어서. 너는 떼줄게. 나머지 10%. 정확히 찍었어요. 그때서 다 불고 갔죠. 그럼 동양이한테는 비밀로 할 수 있어? 얘가 1호야, 1호. 불어지, 불어지. 얘가 진짜 1호야. 잘 살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너랑 통화하면 자꾸 분위기가 다운돼. 마음이 여려. 너 나한테 할 말 없지? 아니, 울 것 같아. 아니야. 없다고 해줘. 아니, 형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아니, 그럼 고생 안 하게 해주든가 왜 고생하게 했어? 감사했습니다. 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뭐 한번, 어? 잘 지내고. 응. 감사합니다. 진짜. 분위기 자꾸. 왜 이렇게 민망해 하세요, 그냥. 아, 우네. 왜냐면 선수들도 감독 사임 소식을 기사로 접해가지고. 제가 사임한 날 전화 왔는데 많이 울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추억이 많이 쌓였잖아요, 두 분은. 나 다음에 연락할 테니까 한번 봐. 네, 알겠습니다. 울지 말고. 네. 세요. 아, 얘랑 통화하면 자꾸 분위기가 차려. 아, 얘. 잘 나갔다가 톤이 자꾸 다운돼. 반가웠죠. 선수들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추억이 많았는데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그 동양 선수랑 희재 선수 말고도 현적 감독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못 드린 분들이 전화 연결을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무예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 트레이드마크인 건 머리가. 바뀌었네요. 많이 달라졌네. 예, 머리 다 이제 폈습니다. 여기 머리 좀 어떻게 하고. 그래? 머리 트레이드마크인데? 아니, 이게 정상적인 머리라고 보여지지가 않죠. 야, 너 그 돈 주고 했다는 게 지금. 왜? 나 없어지니까 이제. 예, 이제 좀 단정해지려고. 반항 많이 했구나, 그동안. 아니, 저 감독님하고 제대로 마지막 인사를 못해서 네. 많이 아쉬우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감독님 뭐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네,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마워하겠습니다. 그 감독님에게 미안한 것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뭐
좀 감독님께서 기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뭐 부상을 자주 당하면서 이번 시즌 좀 자리를 많이 비웠어가지고 기대주였는데 그죠? 네.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실만 잘하면 돼 때문에 네, 진실로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You're not to blame. 우리 현 감독님 실직자 됐다고 지금 여기서 구박 많이 받고 있거든요. 먹방 유튜브 하시면 대박나요. 먹방 올킬이야 진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 감독님께 마지막 인사 나누시고 예 전화 끊을게요. 솔직히 성적 부진은 뭐 선수들의 책임도 많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제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아 조만간에 밥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자. 운동 열심히 하고. 밥. 한 감독의 고생 3년 동안 고생 제일 많이 했어. 나는 선수들이 좀 보고 싶을 거야. 선수들이? 쟤네들이 이제 어려워갖고 나한테 사실 연락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만큼 이제 선수들한테 마음 써준 게 다 이게. 시간 지나면 다 걔네들이 또 생각난다고. 갑자기 눈물 난다. 아 근데 일관계가 아니었고 이 분들은 뭐 가족이었어요. 네, 진짜 친정 진짜. 그럼 이거 끊내지 마. 약속하지만 제가 약속 한 번 주지 마. 아니 좀 크게 마음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어 신발인 것 같은데요? 감독님 화이트 좋아하시죠? 흥광이잖아. 저 자꾸 신다 보니까 저런 거 괜찮더라고요. 얼마나 이쁘요. 형님 완전 질색했잖아요. 네. 너는 형광색을 못 버리는구나, 결국. 아 이게 어? 좀 상큼하게 보이려고. 화사한데요? 형광 신어도 그래, 형광. 형광 신으니까 틱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되지. 와, 이쁘다. 뭐야, 이게? 완전 이쁘다. 어, 근데 이쁘다, 이거. 우와. 요새 희한하게 보니까 애들 그 야광 신발이 이쁘더라고. 내가 맛이 갔나 봐. 야광 신발이 좋아? 근데 아니, 근데 형광 형광인데 사이즈가 거의 한국 모함인데 저 300 300? 300? 저 330. 330까지 나와요? 신발이 있어요? 330에? 그러겠죠. 아니, 요새는 수입되는 게 좀 있어서요. 아, 수입되는 거 파는 데가 있으니까. 잘 어울리겠다. 근데 예쁘다. 예뻐. 괜찮아 보이는데? 그지? 너무 잘 어울리네. 성우야. 성우 씨가 센스가 있어. 너무 예쁘다. 한 감독 때문에 마카롱 내가 맛들였잖아. 그래도 왔어. 또 마카롱 맛보라고 내가. 아, 마카롱을 샀어. 고마워. 예쁜 마카롱이네. 레벨 마카롱이 다 있네. 선물 받아서 뭐 기분 안 좋은 사람 없잖아요. 다 좋죠. 근데 굉장히 신경 써서 골라준 것 같아서 고마웠고 또 최근에 마카롱 먹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디저트까지 먹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선수들 한번 볼 거니까 그때 같이 오시고 한번 보고 하고. 싶어요. 도겸이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그래, 고생했어. 성우는 뭐 어차피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고깃집을요? 아, 통역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고깃집을 해? 아, 저분의 인생은 뭐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고깃집을. 결국 오게 돼 있어요, 고깃집을. 아, 진짜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 올 것 같아요? 고깃집 하면 뭐 먹으러 해도 왔다가 눌러 앉겠죠, 뭐 일단. 난 눌러 앉을 것 같아. 황 감독님 너무 좋아하네. 다시 먹겠네. 성우는 저 고기 쓰는 데 있을 거고 주방 들어가면 저 심영순 할머니. 초대방 나겠다, 초대방 나겠어. 야. 아무튼 고생했고. 고생했어. 다음에 한번 보자고. 보자고. 마지막은 마카롱으로. 와. 아유 또 이쪽에 먹네. 아 저쪽에 먹어.
아, 감동적으로 마무리가 되나 했더니만. 한 입에 먹어야 되는데. 오, 멋있어. 아우, 성공. 최선을 다해. 오늘 내가 직장인인 너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난 백수고. 넌 지금 휴가 중이야. 휴가 중이야. 그럼 누가 내야? 직장인. 뭐? 경우는 신발 사주고 너는 마카롱 사줄 수니까 밥은 내가 사줄게. 자주 만나자. 어? 자주 만나자. 다음에 팀 회식 있으면은 우리 고깃집으로 놀러 와. 알았지? 오세요.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 오늘 좋은데? 신발도 생기고. 뭐야, 버리고 간 거야? 저게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신고 나갔어.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아쉬움도 남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선수들이 잊지 않고 연락도 해주고 선수들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3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현감독하고 LG하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보도자료를 썼거든요. 쓰면서 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좀 찹찹했어요. 흥행을 일으켰던 남자 프로농구 LG의 현주엽 감독이 결국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프로 구단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더 도와주고 좀 잘 되게끔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것도 좀 아쉽게 우리하고는 좀 이별을 했지만 지도자로서 또 이게 또 못 다 이룬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죄야? 강현 코치님. 뭐 커플티 입은 거예요? 바지도 맞춰줬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서서히 일심동체가 되는구나. 샷팀이네. 너 가다가 그 선배 같이 태워갖고. 네. 선배. 어제. 외모 쪽으로는? 아, 외모는 그냥 저 우리랑 뭐 틀려요? 그냥 동네 아저씨야. 감독님은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 동네 아저씨. 난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 두 분 다 유력한 후보인데요. 머리도 길어. 머리가? 길었어, 옛날에.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아닐 거예요. 심 선생님 반응 보면 아니에요. 어? 어, 앞으로 타, 앞으로. 어, 그럴 거야. 야, 아, 야. 아, 진짜. 어머머머머머. 아, 놀래라. 아, 무서워, 진짜. 아, 선생님. 아, 놀래라. 선생님. 생긴 것도 잘생겼지. 아, 네. 인품도 좋지. 네. 나라도 빛냈지. 아유, 여러 가지로 안하게 생겼어. 현주엽 씨도 나라 빛냈다니까요. 다시 이어받는 현주엽. 현주엽 그대로 뱅크슛 성공됩니다. 현주엽의 두 점.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102대 100. 대한민국 20년 만에 남자 농구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저 양반도 마음에 들고. 저 보면서 얘기하세요. 오로지. 저 양반. 오로지 안정한 만 보면서 얘기하세요. 저 양반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예. 야. 야, 얼굴 좋아졌다. 어이, 조심, 조심. 야, 운전을 이렇게 막 해. 누가? 네가. 아하, 나 진짜. 아니, 근데 선수 시절에 감독이 조이아 이러면 어땠어요? 예? 하고 줘야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현주엽 씨가 아니었는데요. 아, 저한테 도움. 아, 동갑? 친구예요, 그러면? 혜진 씨, 바로 옆에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진희 원장님은 좀 놀라셨어요, 친구라는 거에?
나이는 저 76 빠른이라 나이는 제가 한 살 많아요. 한 살이요? 동갑이요? 한 살이요? 운전을 이렇게 막 해. 누가? 네가. 아하, 나 진짜. 안전운전. 어? 그래, 벨트 매고 안전운전하고. 효가. 네. 나랑 같은데. 네. 선배라고 한 게. 네. 얘가 우리보다 일찍 은퇴하고. 네. 우리보다 일찍 백수 생활을 하다가. 아~ 이제 사업도 하고. 치킨. 이제 사업도 하고. 예전에 한식 퓨전 했었거든요. 좀 지금도 치킨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밑에 후배님도 한 살 차이 아니에요? 어? 오. 야. 아니, 진희 씨 2연타네. 아니 모르면 갑자기. 여기 보험 들어오는 거.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보험 들었던 거 있니? 아, 보험 소개받으려고. 보험 들려고.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지금. 뛰어가야지. 야, 근데 어디 내가 데리러 간다니까. 아니야. 오늘 저. 어디 가는 거야? 비도 오는데. 오늘 저 갈비탕을 먹으려고 지금. 기가 막힌다 했다, 기가 막힌다. 야, 또 막히네요, 또 막혀. 매주 한 명씩 느네요, 나름대로. 이거. 갈비탕 맛집이다, 갈비탕 맛집. 다듬어라, 일단. 갈비탕 먹으러 와가지고 지금. 어?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아니, 그 갑자기 뜬금없이 갈비탕을 먹으러 가자는 거야? 요새 갈비탕이 그렇게 땡기네. 네가 안 땡기는 게 있었냐? 아유. 네. 너 근데 물에 빠진 고기 별로 안 좋아하냐? 안 좋아하지. 갈비탕만 좋아해, 내가. 물에 빠진 고기는? 갈비. 이상하네. 이게 내가 맛집을 가봤더니 나갈까 말까? 저 진짜 나갈까 말까 하는 거 같은데? 주말이 좋으시니까 나갈 수 있죠. 갈비 따로, 생물 따로, 뭐 채소 따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섞어. 집에서 만들라고? 아니지. 이걸 가게를 내가 내자. 가게를 낸다고? 가게를 내자. 갈비탕집을 네가 낸다고? 갈비탕집. 나랑 잘 어울리잖아, 고깃집이랑. 너 네 감독할 때처럼 하면은 갈비탕집 안 돼. 아, 나 이거 진짜. 너 그 뭐야, 손님이 많았다고 너 화낼 거야? 누린내도 나고 간도 안 맞네. 야! 손님한테? 욕쟁이 아저씨로. 그러니까. 왜 욕쟁이 아저씨? 욕쟁이 할머니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너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판단을 해보라니까. 아니 맛이 내가 볼 때 네가 하는 건 무슨 잘 만들고 레시피가 좋으면 물론 잘 만들겠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게 장사잖아. 너 내가 서비스. 사람을 상대하는 거를 거기서만 봐서 그렇지. 네가 감독으로 선수 장사를 잘 못했어. 너 내가 보니까 너 하는 것들이 너무 비슷하더라고. 어? 그치? 야, 그냥 방금 하자니까. 지적할 수 있는 상황 아닌 것 같아. 내가 너 요새 잘 보고 있거든? 아, 그러니까 지적할 상황은 아닌데. 근데 저렇게 진짜 데리고 싸우는 거면 진짜 친한 거야. 그치? 아, 그럼요. 예. 오래됐죠, 인연이? 대학교 때. 부터 만났으니까요. 아,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20년 넘었죠. 야, 완전 절친이겠다. 2002년도 인기는 안정환 씨가 아 그럼요 위였죠. 네. 안정환 씨. 대학교 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사실 누군지도 몰랐어요. 네. 오. 근데 뭐 안정환 씨도 마찬가지시죠. 아니 그때야 뭐. 역시 루키 현대. 자 현주엽 선수입니다. 네. 안정환 씨 2002년 이후에 잘 안 봤죠. 아 너무 잘 돼서 네. 그때 배 아파갖고 잘 안 봤는데 아 데리러 온다 그럴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내가 아 비가 오네 야 오늘 사기 당하기 딱 좋은 날씨네 비가 야 친구한테 사기 당하기 딱 좋은 날씨야 비도 오고 이거 오늘도 갈비탕을 못 배울 것 같아서 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안정환 선수와 같이 오면 너무 잘 생겼잖아. 아~ 이따 따로 만납시다. 아마 오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오.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우 예. 아유 어서 와요. 아이고. 아우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이게 누구야? 예. 아우. 어머나. 어머. 톤이 한 2옥톱 올라오네요. 와 톤이 엄청 올라오네. 아유 반가워요. 이게 누구야? 예. 아우. 아, 예. 잘 지냈어요? 어머,
세상에 반가워라. 네. 아유. 아유. 안중에도 없으시네요. 현관문은. 건강하시죠?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아 그대로시네. 건강하시죠?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아 그대로시네. 아우 저 여기 오는지 몰랐어요. 아유 그러네. 난 자기 오는지 몰랐어요. 네. 야 얘기를 해줘야지. 선생님이 정말 모르셨대요. 안정환 씨는. 감독님 네, 잘 지내셨어요? 저건 또 뭐야? 아, 여기다 올려야 되나? 여기다 올려야 되나? 어, 보기만. 아, 너무 차이 난다. 네. 안아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 형관도님은? 고기를 안 넣어요, 고기. 네. 잘 지내셨죠? 예, 아유, 더 되게. 아니. 어머. 나 저런 표정 처음 봐. 더 고아지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톤 봤어요? 헤이진이 톤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엄청 올라왔어요. 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너랑 같이 오면 한 번에 좀 알려주시지 않을까 해서 너는 오늘 내가 갈비탕 먹자고 그랬잖아. 야. 이가 한 28개나 보이는 것 같아요. 티가 많이 보이죠? 활짝 웃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내가 브릿지네. 어? 내가 브릿지야. 너는 오늘 브릿지 역할이 아니라 그냥 갈비탕을 먹으러 왔다 생각하고 야. 이따가 밤도 좀 까고 숙주도 손질 좀 하고 야, 나는 갈비탕 집 안 할 거야. 좀 잘 가리켜. 어? 네 밑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내가 차 타고 오면서요 비가 오길래 좀 쎄하더라고요. 아, 오늘 아무래도 사기 당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오늘 딱당했네. 여기 먼저 당했고 그 다음에 내가 투야. 어. 야, 미치겠네. 자, 선생님 책도 보고 왔습니다, 또. 보고. 항상 핵심. 그랬구나. 야, 이 좋은 고기 고르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네. 그잖아요. 그런데. 너 거기까지 생각 안 했잖아. 우리 처음 운동 시작할 때 공부터 닦았거든요. 전화. 맞아. 선배들 차라고. 너 오늘 밤 갈 거야. 야, 난 밤 기가 막혔다. 얘가 밤을 안 까봤네. 야, 그거 나 기가 막혔다. 야, 요즘 깐밤 있는데 왜 까니? 어? 저런 멘트 위험하죠? 기가 막혔다. 야, 요즘 깐밤 있는데 왜 까니? 이게 바로 이게. 아, 야, 이게 밤은 깐밤 사도 되지 않나요? 어, 근데 맞아. 근데 깐밤은 못 써요. 야, 깐밤 있는데 그걸 왜 까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 파는데. 제가 집어오는 안 알려주고 데리고 왔어요. 야, 그럼 밤 따와야 돼, 지금. 네,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안 하시는구나. 선생님, 깐밤을 사용한다는데 괜찮아요? 아유, 근데 이제 여러 얘기 먼저. 왜 맨날 우리한테만 그 말씀 하시냐 말입니다. 우선 이제 잘생겼으니까 네. 쳐다보느라고 정신을 다 빼놨겠지.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김영순 씨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맞아. 편애하시면 안 되죠. 아, 이건 아니죠. 학생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 귀한 그 갈비탕 레시피를 알려준다고 하셨다고요? 근데 너는 진짜... 아무리 귀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데려왔으니까 또 네. 알려줘. 와. 편애 수업. 야, 너, 야, 잘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요리의 대가가 될 정도면 그 처음에 밤 까고 다 하셨잖아. 그런 걸 기본을 알려주는 거지. 기본을 내가 다 이미 끝냈어. 고기를 맵다. 어? 두어라면서 꼬리 머리를 딱. 하나, 하나. 아, 그게... 아 다리가 저려. 오늘은 또 갈비탕을 배울 차례야. 죄송합니다. 너 오늘 이 레시피가 2천만 원짜리야? 2천만 원짜리 배워. 너 오늘 벌어 가는 거야? 2천만 원. 갈비탕 얻어먹고 2천만 원 벌어. 야. 야. 너무 수지 마신다. 야, 나 그냥 현찰로 주면 안 되냐? 야, 그럴 거면 현찰로 줘. 선생님, 갈비탕이라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맛을 봐야지 얘가 아 만들어 봐야겠구나, 배워봐야겠구나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 또 갈비탕을 제가 한번 어떻게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이거 영광이네. 야, 나는 현찰로 줘, 그냥. 아, 또 수라상란. 밑반찬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반찬이 늘었더라고요. 네. 맛있겠다. 전복도 들어가고. 그러네. 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어, 뭐야? 혼자 꼬신 거. 혼자 보신 거예요? 아, 현접 씨도 잡았네요.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되찾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네. 야, 이거 뭐. 자, 이거 먹어봐, 먹어봐, 정원아. 야, 어떻게. 이런 깔끔한 맛이 나서. 돌아앉아계신 거 아니죠? 안정환 씨 쪽으로 돌아앉은 거야. 난 이런 갈비탕은 처음 먹어봤나요? 네, 저번 거랑 다르네요. 전복이 들어가 있죠? 어머. 아, 그러네. 내가 좋아하는 전복. 이야, 전복이 들어가 있네. 이 왔다고 내가 넣으라고 그랬지. 이 왔다고 내가 넣으라고 그랬지. 계란 전복만도 못한 놈. 다 차별이 있는 거야. 그치? 네. 전복 같고. 저번보다 반찬도 많아졌네요. 야, 이거 우린 처음 먹어보는 거야. 뭔가 가지가 얼마나 좋은데. 아이고. 야, 이거. 질투는 아이고, 참. 야, 나이가 몇 살인데 질투를 하고 보니. 아,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봐. 부드럽고 맛있지. 야, 고기 연하네. 고기가 뻣뻣해서 사이에 끼면 네. 맛이 없잖아요. 네. 그 갈비 뼈를 탁 들고 이렇게 뜯어먹는 게 갈비탕이에요. 아, 나도 저 갈비탕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항상 먹는 것만 맛있어.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먹어온 갈비탕하고 맛이 어땠어요? 그걸 솔직히 얘기를 하라. 진짜로 맛있어서요. 꼭 배워야겠다 생각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가르쳐주십시오. 언제쯤. 네. 네, 고맙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 먹어봐야 되거든. 먹고. 아니 얼마나 먹어요. 몇 차 먹고 있는데. 몇 차 먹고 있는데. 그만 좀 먹이고 좀 가르쳐주세요. 아, 네, 저기 안에 있는 고기가 진짜 맛있게 보이네요. 저기. 아, 먹는다. 저기. 아, 채소. 파, 파. 풍겼지? 이제 이거 골라놓으면 나 갈비탕 안 가리켜. 아, 저번에 보셨죠? 고기만 딱 건져 먹고 네. 야채는 그냥 먹는다. 그때 숨겨놨잖아요, 벽에다가. 야, 저렇게 먹기 싫을까? 저 채소 숨긴 거 혹시 아들들이 방송으로 봤나요?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못 봤어요? 네. 아들 편식하면 뭐라고 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는 편식 안 했다고. 네. 크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 먹게 됐으니까 너도 어른 되면 그렇게 해라 하면서 애들한테. 세상에 나. 기적의 논리네. 이제 이거 골라놓으면 나 갈비탕 안 가리켜. 아, 저번에 보셨죠? 아니, 세상에 이게 보약인데 아이. 이 갈비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얘를 먹어줘야 돼. 그렇죠. 뭐를 안 먹는다는 거야, 너? 채소를. 야, 이거 딱 잠궈가지고. 보약이야, 보약. 먹어야지,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고쳤어. 야, 저만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맛있다. 맛있다. 아, 머리샷. 이 양반은 이거 봐. 아, 배고픈데. 완전히. 세상에. 선생님, 저는 고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죠? 네. 이건 배워놓는 거냐, 먹으러 오는 거냐? 전에 왜 고기 갖고 왔던 거 남아있지 않나요? 그거 가지고 이제 네. 한 짝을 다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어봐요.
천천히 먹고 있어. 내 말은? 고기까지 갖고 올게. 응? 내 말은? 어떤 고기를 가져온다고요? 오, 야, 이거. 야, 이거 혁이 불렀어야 되는데. 어우, 야, 이거 어디야?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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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만한 사람. 정말이야. 알만한 사람. 아, 진짜. 먹었다고? 뭐야, 뭐야. 고기가 무섭지, 그럼 가벼워? 부러워.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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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때 모아주지도 않던데. 이거 아닌데? 엄청 무겁더라고. 야, 이거 아닌데? 붙였어야 되는데. 아유. 야, 여가.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야, 너 이거. 야, 너 그 해체를 한다고? 자신 있는 거야, 지금. 굉장히 이제 비싼 함이었대요. 오.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걸 어떻게 해체해? 어, 전문가의 포스. 와. 저렇게 이제 그 고기가 맛있는 고기가 나오지. 야, TV 보는 거 같고 좋다, 야. 어? 야, 정육 TV 같아. 그 어. 낚시 TV 같은 것처럼. 밥 먹어. 맛있다. 괜찮다, 유튜브로. 어? 어, 진희 원장님. 어때요? 현주엽의 정육 TV. 아, 괜찮죠? 이거 정육하는 것도 하고 구워서 먹는 것도 하고 예, 엄청 많아요. 현주육 어때요? 현주육? 끼는 거 맞아? 어, 진짜 머리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사이즈면 한 개 의미가 없죠. 앞치마 가지고 턱받이 같다. 아, 되게 많아. 그런데 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 버려. 아, 들어가. 한번 죽구셨냐? 아, 내가 죽 어디 있었구나. 착해. 착해, 강혁 씨. 밑에. 허리 턱. 됐어. 아직 허리를 못 찾고 있죠? 찾고 있어요, 네, 허리를. 면접 보고. 진짜 어쩜 저러지? 네, 이거 덧살 떼고 기름 제거하려고 그래. 고기 보면서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네. 그래? 와. 야, 너 저거 어디서 어디서 먹나? 먹을 부위만 기름 제거해서 구할 테니까. 나를 믿으라니까. 봉갈비살, 진갈비살. 진갈비살은 난 처음 들어보는데? 갈비 위에 이렇게 생긴. 야, 너 야, 듬직하다, 고기. 와, 잘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난 진짜 저 친구 먹을 줄만 아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야 쉽지 않거든요, 이거. 저도 타 방송에서 요리 프로 많이 해봤지만 셰프님들이 할 때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먹었어요. 네가 고깃집을 하던 갈비탕집을 하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잘하네, 너. 고기가 좋다. 아니, 기름만 저렇게 섬세하게. 야, 너 땀을 이렇게 흘리냐? 닦아주는 거 아니야? 닦아주는 거 아니야? 손 많이 가죠. 야, 내 와이프도 안 닦아준다. 아, 그래? 네가 처음이다. 고마워. 야, 내 와이프도 안 닦아줘. 이따가 고마워. 너 요즘 왜 덥니? 어? 닦아줘.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근데 닦는데도 오래 걸리네. 선수할 때보다 더 땀 흘리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코트에서 흘린 땀이 고기 해체할 때 흘린 땀보다 적을 것 같아요. 오, 저 깔끔하다. 땀이 원래 많지 않은가 봐요. 그러네. 뭐 이 정도면 뭐. 뽀송뽀송한데? 지금 뭐 땀을 비워드셨는데. 이게 아까 갈비탕을 한 그릇 먹어서 네. 이제 열이 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갈비탕 하나 만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지. 그렇지. 그래야 네가 팔 때 진짜 정성 들여서 잘 팔지. 그렇지. 너 좀 앉아있어. 나? 어. 아, 나 소화시키려고 서 있는 거야. 아, 그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손 조심하고. 정아, 하나 줘봐. 아, 난 싫어. 왜? 그럼 왜 새우를 먹냐? 너 이거 맛있다니까.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 이거 봐봐. 아. 좋네. 진짜 숙여받았다. 야, 그걸 어떻게 그냥 새우 먹냐? 너 회춘향 먹지? 요즘 고기는 또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좋아서 진짜 놀랬다. 왜 새우를 먹냐? 왜 새우를 먹냐? 아, 저게 지금 현실 반응 아니에요? 표정이 지금 정색했어. 맹수. 뭐야 이거? 이런 거 완전. 오. 한 그릇 먹었대. 대박. 진짜 예쁘게 잘 썬다. 해질도 잘해야지 저게 유연하고 맛있거든. 아, 맛있겠다. 근데 참 해질 잘했어. 괜찮겠어요, 한 점? 예. 자, 들으세요. 네, 진짜 있어요. 난 이거 하나면 돼. 아, 근데. 기름 싹 없어도 가운데 마블링이 있어서. 네. 좀 맛있다. 좀 맛있다. 이거 친구가 한 거를 또 먹어보네. 야. 이거 다 볼게. 저 동생은. 끓여보고.
생으로? 어? 난 못 먹게 하려고 생으로 가져오라. 와. 이렇게 또 보고 먹고 싶기도 하네. 맛있네. 이건 육회 부위가 아니잖아, 그리고. 같은 소렌지. 아, 알지, 같은 소렌지. 진짜 그러다가 배고프면 지나가는 소 깨물어 먹겠다. 깨물어 먹겠다. 너 자꾸 횡성 쪽 가지 말라고. 거기 지나가다가 또 소 보면 배고파가지고 깨물어 먹는다, 너. 아, 신경도 안 써. 어, 잘 드신다. 뭐라 하든 뭐. 응. 생으로 그냥. 야, 난 먹으러 왔는데. 안정환 씨 덕분입니다. 네. 일단 뭐 내가 너한테 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 하는데 일단 가보자. 자, 오늘 진짜 우리 갈비탕 봅시다. 어, 배 땀 봐. 저분이 제일 불쌍해요. 이거 만들어 보고. 아, 여기 좋네. 요리할 맛 나네, 이거. 아, 잠깐. 어,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저 갈비탕으로 가는 거네요. 야, 이 안정환 씨 덕에 갈비 보네요, 진짜. 핏물 얼마나 빼요? 아, 핏물 한 3시간 정도. 3시간 빼야죠. 네. 그냥. 그 빨갛게 빠져. 찬물에다요? 네, 찬물에. 3시간. 물이 차야 돼. 얼음도 조금 넣어도 돼. 아. 3시간. 예, 우선. 예, 우선. 앞치마가 어디 있든 앞치마 해야죠. 여기 있네. 예예. 이거 쓰고. 예, 써야죠, 써. 유생에서. 유생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거. 어땠어? 네네네. 자, 뒤로 돌아. 우리는 머리는 하지 않아. 왜? 아유, 걷으니까 더 잘생겨. 아유, 감사합니다. 야, 형이 벗어. 야, 못생긴 애들은 벗어. 나가. 그럴까요? 자, 이 야, 유생이 진짜 중요해. 제일 중요해. 네, 그럼. 석박지부터 썰어서 간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간 하고. 저기 있긴 있어요. 네. 순서 갈비탕 네. 하기 전에 석박지부터요? 예. 네. 아, 석박지가 맛있죠. 갈비탕 국밥에 네. 저거는 4등분 해 놓으세요. 자, 4등분. 네. 반 뚝 자르고, 반을 먼저 자르고. 자르면 되는 거예요, 수저. 갈비탕에 무조건 있어요. 절반 또 자르고. 그러면 갑자기 왜 물을 썰고 있는 거예요, 안정환 씨? 대박. 정환이 그렇게 늦게 해서 언제 하려고 그래? 정환이 그렇게 늦게 해서 언제 하려고 그래? 어? 잘하는데 왜 그래? 잘하는데도 왜 그래? 너하고 나하고 다르잖아, 크기가. 이렇게 끓으면,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먹니, 야. 형아, 차 빼라. 안정환 씨 몸만 바라보고. 6등분. 가운데 거를. 아, 6등분 하라고요? 생각보다 크게 가는구나. 잘하신다. 보이는가? 아유. 어, 잘하시네, 잘하시네. 잘하시네. 아, 원래 이 정도. 원래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 야, 이게 특별 먹는 브랜드. 결혼 전에 이제 자취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요리 곧 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칼질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어. 아니, 칼질은 우리 형 감독님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형 감독도 잘하는데. 아, 이제 강혁 씨는 집에 가도 몰라요. 네, 진짜로. 진짜, 진짜. 이제 시야가 딱 여기만 있잖아. 네. 그럴 수 있어. 자자. 잘하네. 무조건 칭찬해. 잘하네. 아니, 저 하지도 않았는데. 잘하네. 야, 무한 애정이에요. 그렇지, 잘하네, 아주. 바로 잘해. 그렇지, 잘하네, 아주. 소감님이 좀 서러웠겠다. 그러니까. 여기 자르면 되는 거죠, 형님? 저희 것들 좀 봐주세요. 저희 것들 좀 봐주세요. 좀 내려면 형 감독님. 안 들려, 안 들려. 어머. 장 대표님, 저희 좀 봐주세요. 네, 보고 있어요.
저희랑은 대화를 안 하세요, 지금. 왜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신경을 안 쓰세요. 선생님, 이거 진짜 너무, 선생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학생이 네, 너무 편애를 하잖아. 거지. 학생이 왜 저렇게 떠들어. 와, 장난이 팀. 야, 저 못생긴 모들은 다 정환이가 한 거다, 저거. 너는 이거 봐. 감동이야. 야, 이거 네가 했다니까? 이거를. 야, 그 핑계로 먹어. 조금 부를까요? 정환이 일어서서 다 이제 선생님 하는 거. 이렇게 그 위에다가 싸서. 손으로, 손으로. 그렇지. 이렇게 밖으로 안 튀게, 밖으로 안 튀게. 손이 자연스럽게. 한 스푼이요? 너 여기 배우러 온 거 아니니? 아니야, 다 보면서 배우는 거니까 너는 일단 해봐. 일 잘하네. 아, 저 들어간 게 많네요. 그다음에 따로 버릴 거니까 다 희석에 대해서. 항생제, 무즙, 배즙, 양파즙. 이거 가라앉아 있다고 좀 이렇게 해서 섞어서. 그렇지. 잘하네. 물 적당히 빼줘야 양념이 씻기지가 않거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너 이제 한 반년 있다 보면 너가 가게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은. 그럼. 그럼 잘 써버려야 되잖아. 그럼 성의껏 해야지, 열심히. 그럼. 싹싹 긁어서 다 넣어. 잘 알아. 좋은 경험 한다고 생각해. 오히려 관심이 없으니까 먹고 그냥 앉아있네. 어차피 그 일주일 선배 아니에요, 그죠? 한 번 더 온 건데. 그죠.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아, 간다. 어디 가? 이 부분에서 제가 끝났는데. 아, 간다. 일을 혼자 다 했거든요, 지금, 안정환 씨가. 그래, 너무 일을 시켰어. 어, 진짜 가. 야, 이거 오늘 또 우리 물리는 분위기인데? 야, 나 아까 엄청 더웠어. 내가 땀을 그렇게 신나. 밤 까는 거는 제대로 배워가시네. 저 많이 늘었어요. 어머, 어머. 아니야, 지금 뭐 해요? 아니야, 지금 뭐 해요? 아. 아, 안정환 씨는 그냥 싸늘하네. 저 밤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갈비탕 배우고 싶어서. 근데 시키지 않은 짓은 왜 해? 근데 시키지 않은 짓은 안정환 씨 없어서 표정이랑 말투가 완전 달라졌네요. 의욕 상실이야. 내가 뭘 시켜야지 하는 거지, 시키지도 않은 거 밤은 왜 까고 있어? 그렇지, 잘하네 아주. 여기 잘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보이는 거? 잘해, 잘해 아주. 근데 시키지 않은 짓은 왜 해? 내가 뭘 시켜야지 하는 거지, 시키지도 않은 거 밤은 왜 까고 있어? 갈비탕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이거를 버무려야 될 거 아니야. 옛날 모드로 석박이를. 어, 왔네요. 표정이 예정이 하나도 없어. 네. 밤은 네, 이제 선생님. 까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면 맛있거든. 그러니까 고운만 깔려. 선생님이 봐도 표정이 너무 다르죠? 아까 안정환 씨 가르칠 때랑 지금 현주엽 씨 가르칠 때랑은 너무. 저희는 내 제자고 예. 안정환 씨는 손님이고. 그 안정환 씨하고는 스승을 제자로 엮이고 싶지 않은데. 자, 장갑 갖다 줘, 여기. 웃음기가 하나도 없으시네. 완벽한 스승님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장갑 끼고 본인이에요. 제가 별로... 아유, 그림이 자기가 해야 멋있어. 그냥 정환이가 있으면... 응. 정환이가 얼마나 남을 잘 시키는지. 그죠? 응. 버무려봐요. 그거 다 넣으세요. 싹싹 긁어서. 응? 아, 네. 이거 버무리면서 딴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래서 맛있게 잘 되라. 이래가면서 네. 이걸 버무려야 얘가 맛있게 된다고. 이게 그냥 그렇게 절이지 않고 네. 그대로 센 거를 하면은 아, 얘가 물이 너무 맛있겠다. 많아가지고 양념을 다 씻어버려. 아, 이게 조금 맛있게. 말랑말랑해지네요. 좀 딱딱하지가 네, 않고. 예? 기분 좋죠? 네.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 저한테 말도 해주시고 기분이 좋네요. 어, 그래서 음식하고 대화를 해야 돼. 네. 속으로. 그러니까 이거 맞아. 싹싹 긁어서 넣으세요. 야, 응. 야 잘 좀 해봐. 아우, 야,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어. 어디 갔다 왔죠? 선생님, 선생님.
얘가 이쁨 받을 수밖에 없네. 갑자기 꽃을 왜 사? 어머, 이건 뭐야? 꽃도 좋아하잖아요, 선생님께서. 아유, 그래, 내가 꽃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번호 봤어요, 번호 봤어. 와. 저런 목소리가 있으셨군요, 선생님. 꽃을 든 남자 또 광고 했었잖아. 피부에 힘 좀 줬는데 꽃을 든 남자. 맞아, 맞아. 이렇게 된 거 오늘부터 1일 할까요? 아, 그래. 이렇게. 아니, 난 우리 현주 오빠입니다. 정말 진짜 오늘 초라해 보여요. 오늘부터 이제 나가셨나 봐. 옛날 쫓기봐 이렇게 크지 않았어? 맞아. 땡땡이 칠 때 혼자 뭐 드셨잖아. 너무 선생님하고 잘 어울리죠? 아유, 이뻐라. 내가 꽃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이뻐라. 스승의 날이라서 상도 하셔야 돼. 제가 갑자기 오느라고 주엽이가 여기 온다고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너무 좋다. 아유. 이렇게. 아니, 너무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요. 어머, 어머, 어머. 뒤에 배경이 더 멋있어. 저는 나와야 돼요. 들러리 됐네요, 우리 농구부. 축구부랑 사진인데 농구부가 들러리가 됐어요. 네. 아, 아, 이 사진 저쪽 조명이 꺼져 있나? 이렇게 어디 보셨어요? 좀 옷도 칙칙한 거 입고 왔어요. 네. 옷도 어떻게 저런 색깔 입고 왔어요? 지정토도 아니고. 보석 사진 아니죠? 한국만 있는 분들 맞죠? 저기 똑같은 걸 입고 있어서 더 웃겨. 자, 그러면 이거 하나 간 좀 봐요. 아우, 야. 이거를. 아, 야. 이거를. 아, 지어봐. 여기. 아. 야, 그냥. 너 오늘 왜 왔냐? 아, 네가 데리고 온 거야? 아유, 진짜 내가 환장하겠네, 이게. 왜 뭐 이렇게 으르렁대냐? 왜 이렇게 으르렁대? 어? 야, 왜 이렇게 으르렁대냐? 어? 잘한다. 야, 소가 깍두기 버무리는 것 같다. 야. 야, 소는 이쁨이라도 봤지. 야. 야, 누나 잘하네. 너 진짜 너무 맛있다. 이게 맛이 깨끗하죠? 네, 깔끔해. 고춧가루가 좋은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멘트가 좋아. 멘트가 감자만 넣고 소금하고만 간이랬어. 젓갈이 하나 더 들어갔어. 네. 그러니까 사실 절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 주엽이 좀 잘 봐주세요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 저 나쁜 그런 마음을 안 느끼시는데. 누가 봐도 아닌데, 저. 진짜 얄밉다. 굉장히 현주엽 씨한테 빙의하고 있어요. 아,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근데 안정환 씨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대표님? 네, 아, 모르겠어요. 뭐 저렇게 네. 생겨본 적이 없어서. 그냥 친구 잘 부탁하는 마음에 선생님한테 더 꽃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부터 어른을 찾아뵐 때는 꽃다발이든지 아니면 고기 한 근이라도 사가지고 오는 게 예의라고. 저 고기 이만한 걸 갖고 갔잖아요, 제가. 고기 이만한 게 꽃보다 못한데, 지금. 네. 결국 뭐 소고기 50근이 꽃한 다발보다 못한 거네요, 50근인데. 뭐라고 되게 하는데? 그거는 내 제자가 가져온 거니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저희는 꽃다발 하나라도 기특한 거고 그런 야. 거야. 그게 남의 식구하고 내 식구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 아, 남의 식구였으면 좋겠는데. 절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 주엽이 좀 잘 봐주세요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심 선생님이 주엽이한테 갈비탕 레시피를 알려준다는 거는 아, 무슨 소리야. 그건 야. 되게 큰 거잖아요. 멘트가 너무 좋으시다. 네. 제 기름진 걸 먹고 나면 저런 걸 먹어야지. 그렇죠. 개운하죠. 어때요? 야, 깔끔하지? 아주 깨끗하죠? 이게 뭐 아주 맛있네. 이게. 잘 배웠지? 예, 잘 배우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예. 갈비탕만 배우면, 예. 그래, 이걸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무슨 갈비탕만 배워서 뭐래. 너 이거 잘해야 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익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신샘 터지겠다. 지금쯤 진짜 맛있겠네요. 그러겠네. 지금 좀 익어서. 아유, 지금 너무 맛있어서 팔으라고 난리인데 아예 안 판다고. 아, 그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파하고 숙주하고 담하고 다 가져와요. 이게 조금 쉽다. 쉬운 걸로 준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제가 다 할 수 있지. 꼬다리만 따면 되는 거잖아. 아니, 꼬리, 머리. 앞뒤로. 꼬리, 앞뒤로. 어, 어두, 젊이. 그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제가 다 할 수 있지. 그 저기 뭐야, 이는 그 장단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맞춰줬어요? 장단? 자, 하나, 하나. 둘. 빨리, 빨리. 저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렇게 장단을 맞춰줘. 아직 장단을, 아직 장단이, 아이고, 걱정이네, 진짜. 꼬리 따는 거? 꼬리. 땅. 예. 그리고 대가리 따는 거 딱. 왜 이렇게 느려? 하나, 둘. 하나, 둘. 어쩌나 이렇게 하지, 하나. 아니, 둘. 박자가 우리 때랑 달라. 느린데? 아, 선생님, 원래 박자가 쿵쿵쿵쿵 갔는데 오늘은. 하나, 선생님. 둘. 박자가. 하나, 둘. 사람이 어떻게 저걸 장난을 맞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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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네? 아니, 저희 현지엽 씨가 팔이 네 개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손님이고 여기 이제. 아이고 진짜. 아유 정말. 진짜 안 할래. 아이고. 아유. 장난. 둘. 하나. 둘.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둘. 네, 제가 다 알아서 해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네, 열심히 해놓으세요. 네. 그 형이는 가서 아이스크림을 좀 사와. 그만 먹어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물고서 이거 하면 굉장히 좋아. 주엽이가 지가 아직도 감독인 줄 알아 잘렸는데. 아, 폭폭이네요. 그래, 제가 사올게. 아이스크림 많이 사. 어? 많이. 적당히 세 개씩. 세 개씩. 다른 맛으로. 네. 수박 배맛하고. 그... 알았어, 적당히 사올게요. 신부는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원래 가까우니까요. 네, 어려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친하고. 네. 네. 아, 저러다 진짜 사람 없어요 주변에. 그렇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당황했어. 문제다 너 진짜. 응? 지가 아직도 스타인 줄 알아요. 저는 사실 테리우스 버린 지 오래됐거든요. 네가 언제까지 현주엽일 것 같아? 어, 나 현주엽이야. 지금 이래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깨우쳐줘. 이 프로그램에서 현주엽을 그걸 깨우쳐줘야 돼요. 안정환은 아직도 2002년인 줄 알아요. 안정환은. 지금이 2002년인 줄 알아요. 안정환은. 진짜. 이거 금방 하는 방법은 해봐. 그냥 하나 그냥. 야 이렇게 이렇게 정환아 시끄러 임마. 아유 너 해봐. 너 박자 맞출 수 있어? 나는 이거 야. 엄청 했어. 나 이만큼 죽겠어.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와. 아니 한 보여줘봐 친구야 보여줘봐. 아 얘 안 되네. 얘 네가 보여줘봐야지. 어떻게 하니 방법 알려줘. 선생님이 아 여기 딱 이렇게 네. 딱 잡자마자 하나에 하나 여기 딱 해. 요 여기다 놓고 요 가까이 이제 버리는 걸 해서 요 여기다 놓고 요 가까이 이제 다 깨돌이야. 야 그걸 잡지 마. 아니 해보라고. 그걸 잡지 마. 너가 그래도... 박자가 맞나 보는 거야. 네가 아직 그걸 잡을 사이즈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데 일단 그건 주고. 아니 내가 할 건데. 아, 얘 레전드들이 뭐 하는 건가. 국가대표들끼리 뭐 하는 거야 진짜. 콩나물 대가리 따면서 장단 맞추고 있고. 알려주더라. 맛있어, 혀가? 예. 여러 가지로 사왔어요. 야, 정원. 야, 이걸 두 손을 써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 먹을 수 있네. 방법이 있네. 먹는 거 진행하는 거 따라가죠. 네. 내가 일 배울 때는 저랬다가는 맞아 죽어.
백육찜을 해주신다고? 감사하네. 야, 이거 저 동생은 뭔 죄냐? 여기 와가지고. 형아, 집에서 좋아하지? 야, 제가 집에서 너만 나간다고 나가면 보내겠니? 솔직하게 얘기해. 응? 솔직히 얘기해봐. 누구 만나러 간다서 오늘? 예? 감독님 만나러 나간다고 했죠. 근데 감독님인데 이름은 안 얘기 안 했잖아. 어느 감독님 얘기는 안 했어. 그렇지, 그렇지. 어느 감독님 얘기는 안 했어. 그렇지, 그렇지. 꼬마, 내 말이 맞지. 아, 우리나라 감독이 한두 명이야. 네. 감독님이 다 앞에 이름 한번 치면 감독님 많지 뭐. 감독님 많아. 야, 그만 죽여. 몇 개든 몇 번 죽이는 거야, 쟤를. 괜찮죠? 괜찮아요. 진짜 1대1로 붙으면 강혁 코치가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이기죠. 네. 1대1로 붙으면. 어. 질 수도 있겠지만, 예. 아직 안 해봐서. 예.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 너.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아. 그리고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도 창업하려면 솔직히 운동선수는 너도 이제 감독하고 선수에서 번 돈을 그거를 투자하는 거잖아. 굉장히 귀한 돈이잖아. 실패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야. 신중해야 돼. 그러니까 걱정이다, 양아. 내가. 은퇴를 제가 했을 때는 좀 많이 공허했어요. 그랬던 적이 있군요. 나 이때 기절할 뻔했잖아. 진짜 기억이 생생해요. 당분간 좀 쉬고 싶습니다. 좀 쉬고 싶고. 감사합니다. 자기가 평생 해왔던 것을 만약에 놨을 때는 그 감정과 느낌은 본인이 아니면 굉장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주엽이도 지금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일 없이 집에만 있으면 굉장히 자신이 초라해지거든요. 아내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도 운동을 했고 노후를 준비한다는 거는 정말 심각해서 하는 거예요. 뭐 선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은퇴하자마자는. 불안하죠. 내가 내일 일어나면 뭘 해야겠다 생각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갑자기 루틴이 집에. 없어지니까. 네. 뭐 할 일도 없어지고 뭐 그래서 결국 마음 잡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왜냐면 너도 한 가장이고 너 아이들도 있는데 저거 이렇게 먹어도 되니 그거 뭐 하나 까서 마음 괜찮아. 아이 참. 감동이라고는 아우. 진짜 생각해서 해주는 건데. 저 뭘 맛을 느끼고 먹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뭘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 밥맛이 괜찮죠. 좋은 밤 쓰셨구나. 맛도 중요하지만. 다 맞아 떨어져야 돼. 강혁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나왔던 분이 밤 까고 있고. 아, 이게 완전 사감이 지요. 저 때 많이 기절했어요, 진짜. 아주 상황이 진짜 재밌긴 하구나. 계속하니까 느려. 어? 계속하니까 느려. 그 정도는 까야 50%에서 80%까지 느려. 하면 늘어. 자꾸 하면 늘어.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 아니냐. 지금 밤만 몇 줄을 보는 거야, 도대체. 선생님 오셨어요? 좀 더 쉬셔도 되는데. 이렇게 딱 따잖아, 빨리. 재료 준비 다 됐으니까 갈비탕 만들어 먹는 거죠? 아니야. 나는 솔직히 나 진짜로 갈비탕 좋아하지만 저 갈비찜 진짜 좋아하거든. 갈비찜.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이 세상에 제일 맛이 진짜 맛있거든. 근데 지금 할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갈비찜? 갈비찜으로 가면 메뉴 바뀌잖아. 완전 바뀌죠. 아, 너무 얄미워. 잠깐만 진짜 좀 트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갈비찜을 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야지, 그치? 갈비찜을 해서 옛날 코미디도 아닌데 이거. 안정화 씨는 안 올 사람이고
저희는 제자고. 그러니까 우선 내려서 보내야지. 갈비집으로 가는 건가? 저기 저 양반이 네. 데리고 왔으니까. 갑자기 저 양반 됐어 이제. 야 양반이잖아요 우리도. 다음 주에 오면은 내가 제대로 먹고 싶대. 일단 와요 오늘. 이거를 과정을 처음부터 끓이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갈비를 적당히 썰어요. 먹기 좋게 이렇게 토막을 썰어서 그래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파뿌리 같은 거 넣고 끓여요. 그 물을 갈비 뼈에 있는 세균들을 다 죽여요. 일단 지금 당장 이 기름을 받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짬은 안 돼. 짬은 다 내려간다. 짜지 말고 국물이 뽀얗다. 아, 기름이 걸러지네. 기름이 싹 걸러지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갈비탕 국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갈비탕 국물이지. 네. 밑에 거가. 네. 뭐예요? 와, 왜 이렇게 진짜 뽀얗게 사골 국물처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기름이다. 아, 기름 저기. 이게 다 기름. 요 국물을 가지고 얘도 하고 밤도 졸이고 뭐도 졸이고 이걸 다 하는 거야. 갈비탕. 그럼, 이거 갈비탕도 졸여. 그다음에 요, 이 갈비는 갈비대로 향신장하고 굴소스하고 꿀하고 참기름하고 넣고 네. 이제 또 찌는 거예요. 아. 넣고 이제 그다음에 얘는 볶아놨다가 갈비찜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이게 갈비찜. 야, 이런 갈비찜은 처음 봅니다. 야. 아니 갈비탕을 한 달을 넘도록 안 가르쳐주더니 안정환 씨 그 옛날 얘기했던 갈비찜을 바로 그냥 한 30분도 안 돼서 가르쳐주셨네요? 그래도 귀한 사람이 왔으니까 제일 맛있는 걸 해줘야지. 과연 송이가 들어있어? 똑딱했는데 어떻게. 송이를 먹으려면 잘생겨야 돼. 그러니까요. 우린 먹을 수가 없어. 저는 못 먹는 걸로. 네. 친구를 잘 두던가. 선생님, 저번에 왜 전복 갈비찜 먹을 때 버섯이 없었는데. 고기 좀 해서 싸왔어. 그때 송이는 없었는데. 송이 없었어요. 완전 다르네. 양 원장님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 전복 들어가는 것도 처음 봤다는데 이제 버섯까지 들어가는 건 진짜 처음 본 거예요. 그냥 버섯도 아니에요. 송이예요. 송이 버섯. 그러니까요. 네. 아 희귀한 거 많이 보네요. 이제. 자연 송이가 몇십만 원 하잖아. 그렇죠, 엄청 비싸. 근데 귀한 손님이 오면 자연 송이 일부러 구해다가 자연 송이 갈비찜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갈비찜도 해주시고. 변하지 않게. 갈비를 내가 먹은 것 같다. 하도 갈비 먹은 거 많이 먹네. 작아 보인다. 작아 보인다. 이게 10인분이거든? 아, 10인분이요? 응. 그런데 자기 큰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해서 봐, 못 먹으라고 한 거지. 궁금한 게 그 인분은 누가 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10인분인지.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10인분이지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은 1인분이거든요. 현주엽 감독의 어록이죠. 인분은 누가 정했냐. 뭐 좋겠다. 응? 맛있는 거 먹고 야, 그래야 될 것 요리도 같아. 배우고. 이걸 배우려면 300발 했어. 그거 하나만 배우는데. 올수록 이득이야. 그럼 매일 와야 되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또 다른 방송을 하나 있는데 같이 하자고. 제안하러 왔었거든요. 아,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었네요. 프로그램 섭외를 위해서 왔구나. 러브콜이 엄청나네요.
뭐 어쩐지 한정환 씨 성격에 끝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도와준 걸 보면 남아있었던 걸 보면 확실히 목적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얘가 일로 와가지고 제가 군말 없이 일을 한 거거든요. 군말 없이 근데 섭외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안 한대요? 예? 네? 안 한대요? 지금 어떻게 안 해요? 지금 놀고 있는데 해야죠. 해야죠. 네. 아니 네. 현 감독은 섭외하러 오면서 나는 왜 섭외를 하는 거야? 이거는 약간 연인으로서의 서운함이에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먼저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이러고도 아가팠냐 이거죠. 그럼 네. 오늘부터 일을 하자는 거. 나는 왜 섭외를 하는 거야? 늙은 이들은 거기서 필요 없고. 선생님 요새 방송 욕심 많으셔. 아, 그러니까, 아 선생님 신인 상탄 거야? 봐봐. 와 이거 언제 타셨어? 19년도에 신인 타셨네? 우리 상 받은 것처럼 네. 또 그 딴 데서도 그렇게 웃기는 데 있으면 날 데려. 이야 재밌는 거요? 이야 알겠습니다. 자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아 너무 좋아. 생일상 받은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예, 다음 주는 이제 또 뭘 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는 갈비탕. 갈비탕 네. 하겠지. 아니 일단 뭐 현 감독님의 향후 계획이 궁금한데 만약에 갈비탕을 다 배우시면은 가게를 이제 바로 냅니까? 사실 배워서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고. 네, 연습은 커녕 뭐 만들 줄도 모르니 지금 뭐 아직 확실치는 않은 것 같고요.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오지도 말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뭘 하죠. 여태 간 경우에서